이번에 할 게임은 포더킹. 포더킹이란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이고요. 멀티로 3인 플레이가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이 28일이니까 딱 이제 내일까지 세일하겠네요. 사실 저번에 한번 했었죠.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를 한 뒤에 로어라는 포인트를 모아서 게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를 해방하는 형식입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장소를 추가하거나 캐릭터를 추가하거나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이제 뭐 인카운터 되는 걸 추가하거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인 거죠. 저는 조우랑 이 위치만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멀티로 시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신작 게임이기도 하고 제가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겠습니다. 새 게임으로 들어가죠. 저번에 잠깐 해봤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왕을 위하러를 하다가 패배했었는데 한번 해봤으니까 장인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로어라는 걸 받아서 아까 그 해방하는 걸 해방하는 건데 60%, 100%, 150%, 60%, 100%. 이걸 장인으로, 장인이 보통 난이도겠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혼자 모험이랑 온라인이 있는데 지금이 아침 12시이기 때문에 아마 유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내가 저번에 만들어놓은 캐릭터 그대로 있네? 여기다가 그러면은 둘을 추가해서 플레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사냥꾼이랑 학자, 약초상. 어? 이게 이제 내가 해방을 시킬 수가 있나보네. 로어를 쓰면은 파티치료랑 약초 수집이 있고요. 트랩 놓는 사람. 이거 안 보여 잠수 때문에. 음악가 있고 악사 있고요. 나무꾼이라고 있네요. 잘 모르겠는데 저거 봐도 너무 가려놨어. 보여주지. 여기다가 자물쇠 걸어놓지. 여기나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아마 이제 탱커 역할인 것 같죠? 그러면은 당장 있는 것만 써야겠네요. 저는 바드나 암살자 같은 거 싫어하는데 마침 사냥꾼이랑 대장장이가 있으니까 사냥꾼을 만들고 대장장이를 만드는 걸로 하죠. 남자. 나 수염 싫은데 수염 빼면 안 되나? 외모가 달라. 사냥꾼 진짜 사냥 잘하게 생겼어. 사냥꾼 역시 겨울복이죠. 모자는 됐고 가방은, 아 이름 너무 좀 그런데 이게 좀 사냥꾼 가방 같죠? 모자 쓰지 마. 나도 모자 안 쓸래. 이건 뭐야? 아, 옷 색깔이구나. 사냥꾼이면 초록색 아닐까? 아, 너무 밝다. 이 정도? 어울리죠? 스킨톤. 사냥꾼들은 효과 약간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혈질이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주요색, 스킨톤, 머리색. 아, 역해로 할까? 역해도 하나, 파티에 이제 꽃이 될 역해도 있어야겠죠? 역해 피부는 하얗게 하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난 검은색으로 할래. 주요 색깔도 살짝 밝게 이걸로 하자 그냥. 연두색이니까 메로나로 합시다. 메로나. 올 때 메로나 또는 전사. 전사는 남캐로 하나 합시다. 어, 겁나 세 보여. 어, 이거 마음에 든다. 투구는 뺍시다. 가방은 투척용으로 하죠. 전사는 뭐가 어울릴라? 전사는 약간 이제 밤색이 어울리잖아요. 갈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갈색 아니잖아 이거. 어? 피부도 갈색 약간 노랑색을 섞어서 바밤바로 하죠. 바밤바. 어? 글씨가 사라졌어. 바밤이 돼버렸어. 바밤바. 아! 바하
반바 아 됐다. 그냥 해. 바밤이야. 카오스 직전 훌륭한 왕 브루너가 살아나가면서 한때 평화로웠던 파를 왕국은 격렬한 카오스 에너지에 타락하고 몬스터와 도적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비통한 여왕 로소모는 파를 왕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왕의 살인자 카오스 에너지의 근원을 찾도록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숲 속에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 불길한 이방인들 소문이 있는 곳인 수호의 숲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명의 영웅지망생은 오아튼에 만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법사 백서가 사라지고 나니 남편이 궁에서 살해당했어요. 당신이 8월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드 스모크에서 힐데브란트를 찾으세요. 남편이 살해당했는데 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알려줄게요. 퀘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왕국이 카오스에 삼키지 않도록 물리치세요. 너무 여왕님이 너무 일반인 같은 세 명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레벨도 0인데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용을 압니다. 저번에 해본 영상은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카오스 감소. 이 카오스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면 적들이 강해지거나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영 가방은 쉴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아마 귀중한 거겠죠? 골드랑 파티 경험치. 이제 파티 경험치 먹으면은 셋 다 올라가는 건가? 3분의 1로 하진 않겠지? 수호의 숲에서 카오스 추종자를 처치하세요. 이걸로 하죠. 이제 3인 팟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못 모르고 하나로 했다가 털렸는데 이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거나 잡으러 가죠. 이 주인공 캐릭터는 법사입니다. 돈도 몰아주기 같은 거 되나? 9원 14원까지 모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점점 비싸지더라고요. 빨리 좀 사놓고 싶은데 좋은 게 있으면. 중형검 분탁한 창 돌기방패. 일단 싸워볼까? 3명인데 그냥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다 한번 덤벼봐. 3명이죠? 와 망치 들고 싸우네 해장장이는. 아 이렇게 전투를 해서 데미지를 입히고 저거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나 경험치 1밖에 안 주는 것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원래 이제 멀티로 해서 캐릭터 하나씩 다루면은 재밌게 즐기는 게임 같은데 모르겠고요. 일단 얘한테 획득해주죠. 우리 돈 관리는 법사가 해야지. 어쩌지? 여기도 퀘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가서 저걸 잡아야 되나? 1레벨이죠. 그럼 잡으러 가면 되겠다. 좋고요. 아, 턴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턴에 세 명이 다 움직이는구나. 되게 좋다. 아, 이러면은 이렇게 할걸. 뭐야 인지력이 필요하고 마침 사냥꾼이 인지력이네요. 찾아봐 뭔데. 뭐야 아무 일도 없던거야? 다음 아! 겁나 못 움직여. 바밤이 겁나 느리고. 너는 좀 앞으로 보내야겠다. 내가 합류를 시켜야 되니까. 아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 이거 먼저 잡을까? 이게 제가 추가한 거네요. 야시장 밤에 열리는 시장. 너무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지금. 저격샷. 저격샷도 있네. 명중률이 낮은 대신에 방어력을 무시하고 공격한다고 하네요. 방어력이 없는 적이기 때문에 그냥 치겠습니다. 셋이니까 너무 강한데? 그냥 압살해버리는데? 돈돈돈 돈, 돈.
저주에 걸리는 대신 죽음을 피한다네? 무슨 만행이냐? 학자는 집중력이 차던 것 같던데 그냥 다 써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회피, 오, 기습 면역 차죠? 이거 그러면은 메로나가 가야 되나? 아, 안 된다. 대기. 행동 칸을 안 쓰면 체력이 차더라고요. 아, 너무 느려요. 아, 진짜. 엔간이에. 아, 그냥 써서 갈 걸. 괜히 넘겼다. 비 오고 난리 나죠. 비 오면은 또 이렇게 못 움직이는구나. 웃기는 게임이네. 덤벼! 어, 이렇게 나왔죠. 어, 궁수가 빠르네. 다른 적들보다. 뭐부터 죽여야 되나? 데미지가 6, 6, 10이니까 총 이제 24가 들어가는 거죠. 아, 2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부터 죽여야 돼? 나 전혀 모르겠는데. 얘부터 죽이면 되나? 얘는 삼지창 갖고 있고, 얘는 방패랑 도끼. 방패 도끼는 방어력이 있네요, 따로. 방어력 있어도 잡겠는데? 근데, 저, 불드네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명중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감도 되고. 어, 잘 싸운다. 아프잖아. 이건 뭐야? 아, 전체 데미지가 있네. 이거 한번 써보자. 올, 좋은데. 12 데미지야. 아. 지는 거 아니지? 안 돼, 안 돼. 아, 이건 범위 공격이 있다네요. 그냥 때리자. 명중률도 있는데. 좋아요. 하나씩 꺼지러 나가겠습니다. 얘부터 가자. 아, 제발. 잘 쏴줘. 어우, 야. 어, 이거 위험한데?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잘 맞는 거 쏴. 오우, 야, 잠깐만! 이렇게 어려워? 나 회복이 안 되는데? 와, 이런 게 있구나. 맞아, 저번에 생명력이 가득 있었는데 부활을 못했거든요. 혼자 다 전멸당하면 끝나더라고요. 뭐 그냥 잡으면 되겠지 뭐. 아, 맞다, 방어력이 있지 얘는. 전사님이 역할을 못해. 잘 잡아줘. 완벽해요. 마무리하자. 어, 근데 전사가 확실하게 묵직하다, 소리부터가. 공포 면역이래. 전사가 아닌가? 카오스가 줄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쓰러진 캐릭터는 턴이 넘어가고요. 어, 다른 캐릭터가 올 경우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경험치를 잃고 마을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 되게 후하다. 부활을 되게 쉽게 시켜주네. 나 부활. 근데 너무 힘들어, 힘들게 이겼는데?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전혀? 이렇게 개고생할 거라고는? 이벤트는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네요. 개고통 받았어, 시작하자마자. 어, 얘 뭐야. 아, 두 번밖에 못 간다고? 야, 여기 가 그냥. 아, 치사하네. 무조건 잡겠지, 두 번 때리는데? 믿는다. 아, 에이, 이거 죽지 말고. 죽으면 니 게임이야. 아, 느낌 쎄한데? 어, 그래, 안 죽었어. 안 죽었으면 됐어.
이거 뭔가 제대로 터트리는 게 있어야지 로우가 생기거든요. 전사가 좀 느리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로그라이크라지만 뭔가 얻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정찰 스크롤이라는 게 나오네요. 어떻게 저거 먹고 가야겠지? 와 너무 싫어. 탈출하려면 그냥 선택지가 없어. 어! 운 좋고. 나 회복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휴식. 저도 휴식. 명상하기는 뭐야? HP는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주죠.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차나 본데. 딱 D&D 게임이네 느낌이. 와 웬일로 다섯 개야? 이거는 먹고 가야겠지? 어, 잘됐다 야. 한 명 귀찮았는데 열심히 잡아서. 아, 데미지가 부족한데요? 너무 역겹죠? 아이템을 좀 맞춰줘야 되나봐. 좋아요. 아 하지만 뭐 야영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때려봐. 아 근데 명중률 너무 낮다. 아, 잡았고. 저거는 다 안 맞으면은 광역이 안 들어가나 보네? 마법은 들어갔는데. 예이. 저항과 회피가 올라간다. 회피가 아무래도 도적인 것 같죠? 도적이 회피가 훨씬 높네요. 뭔가 장착하자. 도적이 아니라 사냥꾼이지? 어, 잊지도 않는 범죄를 씌워버렸네 내가 실수로. 어떻게 그래도 전사가 먹어봐. 턴이 아까워. 전사가 도발 같은 거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말도 안 돼. 개사기 진짜. 거야. 가자 가자. 우드 스모크로 가죠. 근데 메인 퀘스트가 아 우드 스모크로 가기구나. 자 가자. 아 뭐야 왜 이렇게 땅에서 자꾸 솟아나. 콜드샷. 오 딱댐. 겸실을 너무 안 준다. 인간적으로 물리 데미지 연구 증가래. 이거는 원거리 딜러 가는 게 낫겠죠. 좀 턴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자네가 먹으시고요. 다른 건 다 법사 몰빵을 주겠어. 성소를 다 못 봤네. 즐거운 날. 올 대기해. 돈을 좀 옮기고 싶은데? 근처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리얼한 것 봐 게임. 주인공은 다 몰빵하고 아이템을 좀 나눠 쓰는 걸로 하죠. 아, 세 개나 있으면 힐터가 세 개나 있으니까 너무 귀찮아. 여기까지 가. 집중력 사용. 그렇지, 뭐야. 12원! 어,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아싸. 뭔가 잔뜩 나온다. 저. 너 왜 그래? 왜 하나 차이로 못 가? 짜증나게. 이거는 얼굴로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장비가 뭐 탱커 같은 구분이 있는 건가? 그냥 상관없는 건가? 이거는 이제 저항 관통이 없네요. 대신 모든 광역기가 있고 데미지가 더 세고 파이어 블래스트 파이어 스톰 연기막이라는데 그냥 써봐. 뭐 멋있게 생겼으니까. 퀘스트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지. 힐데브란트 수호의 숲에서 상을 감독하는 여왕의 신하이다. 이곳의 상황은 좋지 않아 아주 나쁘지. 눈부신 강산에 봉인된 사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 절로 가서 저 도구를 해결해봐라. 그리고 저 우두머리를 처치해라 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구매할 거 구매해야 되는데 좀 애매해졌는데? 아, 이 녀석이 맞다. 사냥꾼이 그 이런 이제 긴 무기도 잘 쓴다고 들었거든요. 긴 무기가 있네요 따로. 파티 치료 지원 범위 체력 재생량과 언데드 추가 데미지 가시창 인지가 플러스 되고 회피 플러스 뭐 저항 이렇게 이것저것 붙어있네요. 일단은 회복템을 좀 사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돈을 좀 옮기자. 바로 옆에 있는데 되네. 너가 혼자 다 받아서 와. 사서 메로나 양 어? 아 이거 다 따로 사줘야 되는 거구나. 와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질러버린 것을. 단연초 이렇게 사서 가져 빨리. 얘도 좀 잡아줄래? 아 너무 좋다. 하나로 다닐 때는 막 숨어 다니면서 겨우 하나씩 잡았는데 대충 막 싸워도 이기네. 내 때려. 언제나 잘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공격을 한다. 데미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야 믿고 있어 나는. 나의 그렇지 100% 화상으로 죽어주면 좋겠는데? 바로 안 뜨는구만. 한 바퀴가 돌아야 뜨는 건가? 그럼 이걸로 혼내줘. 아 왜 그래 애매하게 맞춰. 아 잘 맞았으면 반방의 점멸인데. 아 뼈 나오는 것 봐. 자네가 획득을 하시게. 아유 획득하시게. 와 이거는 인지 장비네요. 그리고 마법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저항력이 오른다고 하네요. 한번 이거 껴봐. 데미지가 높네. 아 공중에 대한 추가 데미지가 있구나. 활은 일단 껴봐. 부서지기 쉬운 무기. 아 이거는 이제 실패가 뜨면 부서진다는 무기네요. 이건 뭐니? 6레벨, 2레벨. 나 10원 있으니까 하나 더 살래. 돈 좀 아낄까? 아끼자. 어디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턴제 게임을 좀 꺼려왔거든요. 왜냐면 나는 재밌는데 너무 좀 게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좀 혐오하길래 제가 좀 꺼려왔었는데
돈 다 옮겨놨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이 뭔지 알지 않을까요? 저번에 하기도 했고 다른 분들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무료 배포를 판매하자마자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와 잠깐만 이따위로 나온다고? 범위 5 데미지 필요 없죠? 스매시. 오! 와 맞췄네 한방에. 응 잠기 악취. 악취는 뭐야? 왜 기분 나쁘게 악취라 그러면서 도망가? 총 맞게? 공포의 까마귀 혼내줍니다. 겁났어. 어 레벨업 레벨업 대박. 아 그럼 나 저거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건가 하나씩?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네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것도 쌀 때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모르겠고 중형검. 와 중형검 데미지 엄청 세다. 너 뭐 끼고 있냐? 밤바야? 봐봐마 바밤. 아 10데미지래 이게 좋아보이는데? 당장 이겨야 되니까. 너무 데미지가 좋아. 50%가 상승하니까. 그리고 제법 찾아보니까 배가 있다고 했는데 배가 어디 있는 거죠? 물가로 나가야 되나? 배를 타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배를 좀 미리 구해서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를 하나하나 움직이려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와 개불편해. 어? 아 이거 양손검이었구나. 어 나 생긴 거 보고 약간 짧은 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왕검이었어 왕검. 들어가봐. 이건 힘으로 하는 거네요. 아이템 받기. 어둠의 축제 입장권입니다. 어 그렇군요. 저게 뭐예요? 저 까마귀를 타고 올라가는 게 좀 가까울라나? 이거 하고 딱 되네. 아 뭐야 아 이거 너무 범위가 왜 이래. 이동을 너무 못합니다. 싸우자. 한 따까리 해봐야겠어. 양성검도 생겼겠다. 살려둘 수 없지.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패하면 깨진다며. 그냥 때려. 얘가 때를 차려니까 얘를 죽이면 되겠네요. 어 근데 검이 세서 그냥 한 방에 잡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때려보자.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불타고 있어. 데미지도 센데 상태 이상까지 달달하죠? 이건 뭐야? 쪼개기. 오 저런 것도 있구나. 야 하나 빗나갔는데 12데미지가 들어가? 너무 좋다. 오 야! 어? 안 깨지는데? 잘 가시고요. 아 무기 너무 이상해. 기계. 이건 또 뭐야? 양손으로 지는 거고요.
실패 시 뽀개집니다. 때가 들겠습니다. 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리 데미지긴 한데, 이것도 깨진데, 와, 근데 저거는 눈이 세 개네요. 저거 장착해봐. 점점 세지고 있어, 엄청난 속도로. 어두운 동굴을 만났습니다. 소형 던전 깊지 않지만, 다시 나오려면 내부를 모두 탐색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머리로 하는 거네요. 우리 법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 너무 이동 못해, 얘. 극혐입니다. 채집 중이 안 뜨는 것 같다? 랜덤인 건가? 아, 이거 돼? 어, 아싸. 아, 이거 13%도 성공이구나. 카오스를 제거하죠. 이거는 카오스랑 스커지. 스커지가 왔던 것 같은데, 따로. 괴물 같은 게. 뭐, 안 나오네요? 나중에 나오나 보다. 내 숲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오. 파밍을 합시다. 아, 처음에 뭔가 이상하게 전멸당할 뻔해서 묘했는데. 의외로 잘 싸우고 있죠? 뭐야. 고블린 상인. 나 12원밖에 없는데. 은자물쇠. 방어구가 올라가는 장비. 공포. 체력 활력. 녹슨 칼. 녹슨 칼은 뭐, 활력으로 쓰는 건가요? 특이하네요. 성군이 창. 고블린 투구. 뭐 좋아 보이는 건 없는데. 가야겠다, 그냥. 와, 세 마리가 그냥 나오네. 인원수가 셋이라 그런가? 전에 막두 마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와, 너무해. 개너무하네. 집중 찌르기. 소매치기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소매치기 먼저 잡겠습니다. 강력기로 싹다 잡아야지. 그렇지. 와, 되게 세 보여. 14 데미지까지 가능하지. 고블린 전사. 근데 박쥐가 상관없겠지. 못 때렸다. 아, 뭐야. 어쭈? 다음 요 녀석인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걸로도 가능하네. 믿는다. 좋구요. 그렇지, 아프지, 아파 미치지. 되게 여럿이서 즐겁게 하는 게임 같은데 혼자 쓸쓸하게 하고 있어. 와, 이거 뭐야? 돌기 방패. 아, 나 양손 무기라 못 쓰는구나. 가자. 오, 야, 근데 법사가 죽겠어요? 얘를 죽여야 될것 같죠? 아, 겁나 약해. 법사 무쓸모됐는데? 이거 잡을 수 없잖아. 회피 증가는 뭐 어떻게 나한테만 쓰는 거야? 어, 그러면은 박쥐를 노려야 되나? 박쥐를 전사. 전사가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굴 노려야 되냐, 나는? 얘 노려야 되나? 얘가 맞겠다, 얘가. 그렇지. 격분하셨고. 어우, 이거 빈결되면은 추가 데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잡아주시고요. 아바미가 잡고, 메로나가 아주 불안한데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어, 한방 된다. 아니 근데 방어력이 있으니까, 마법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안 나오는데. 때려봐. 어, 야, 왜 이렇게 쎄? 빈결. 공중에 추가 데미지가 엄청나네.
이걸로 할까? 저격샷, 속박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방어를 관통하는 데미지가 있네. 이걸로 장착해. 마법 데미지랑 크리티컬 확률. 좋아. 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이러면 인정이지. 오, 드디어 나왔다, 책. 오, 책을 이렇게 조금 줘? 이거 보상 많이 받는다 그러지 않았나? 데미지는 이 녀석한테 주죠. 인지가 올라가고 저항 회피 장착. 순간이동 스크롤. 50원이나 생겼네요. 재우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2레벨이네? 와, 경치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다. 여기를 가야 되는. 오, 얘 뭐야? 골드를 지불하면 스탯을 올릴 수 있대. 와! 이저 야영지 깔지 뭐. 에너지 부스트. 라시장도 가고 다 가야겠다. 저런 거못 참지. 저거 고정으로 올려준다는 거 아니야? 저런 건못 참지. 다행히 내가 가는 길목엔 없네요. 공수가 써야겠지? 일단은 여기다 써야겠지? 아니면 위로 한번 가볼까? 물건 봐봐. 보물지도. 와, 이런 것도 있네. 전투고치. 은메달. 고블린 지팡이. 봐, 데미지 4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고블린 놈들 힘들게 사는구만. 저주받은 장검. 이건 뭐야? 행운이 떨어진대. 별게 다 있네. 철제 호일 투구. 철제 투구요? 호일? 저주 면역, 혼란 면역, 공포 면역. 아직 뭐 저런 상태 이상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트레이너라고 있지 않았나요?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트레이너 보고 지금 달려온 건데, 시방 이게 뭔 일이야? 아, 전사 진짜 앵간히 해라. 이거 뭐야? 경험치 준다. 예스. 야, 미친 게임. 잠깐만, 가능하냐? 개쎄 보이는데? 싸워 싸워 싸워. 개쎄. 33이야 체력. 얘를 하나 일단 보내자. 아, 못 보내는구나. 나 회피 준가? 회피 43 됐다. 회피 43 됐는데 쳐맞는 것 봐. 너무 싫어. 예스. 제발 피해주라. 그렇지. 아, 중독이래. 가진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너는? 저만 나 처먹으시고요. 우리 턴이 많이 돌아오네. 이거 한번 해봐, 궁금해. 10 데미지. 안 궁금해졌다, 야. 아, 내 턴이 돌아오면 화상을. 아, 좋습니다. 얼떨결에 잘 풀렸네요. 오, 야. 체력 재생량. 내가 깨야 될것 같은데? 호박색 심장. 이거 저 장비도 나한테 넘겨. 나 회피가 낮아가지고 안 되겠다. 아, 못 주네. 한칸 차이까지밖에 안 되나봐. 개치사해.
아, 맞다. 저 턴이 끝나는구나. 일로 와봐. 아, 왜 이렇게 턴 애매하게 들어가냐? 겁쟁이 클로버. 전투에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보물지도, 악당 맥주. 이거로 좀 먹이자. 너무 아프다, 진짜. 와, 이거 좀 땡기는데. 악당 맥주. 어떻게 먹이는 거야? 너가 먹어. 너가 너무 처맞는다. 그냥 안 되겠다, 야. 너무 아프다. 체력이 깨알같이 올라가네요, 3씩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냥 붙어야 되나? 한 따까리 해? 한 따까리 해. 제대로 한 따까리 하고 회복해. 야, 이거 죽겠는데? 잠깐만. 노파는 보낼 수 있지. 얘를 보내야 되는데 노파를 보내면 안 되는데. 일단 노파 보내봐. 와, 개못싸. 일단 노파 보내봐. 이게 맞아? 아, 노파 보내. 안 될 놈은 안 돼. 노파 보내. 피하면 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피한 거야? 못 피한 거 같은데? 아유, 씨, 겟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넌 할 수 있다. 다음 얘지. 얘를 죽이자.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6데미지는 꽂을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렇지! 아슬아슬해, 좋아. 아, 쫄깃쫄깃해, 아주 그냥. 어, 깜짝이야, 씨. 개 놀랐네. 아, 피하지 마. 공중은 화살에 약하지. 잘 가시게. 내놓으세요. 아, 니가 먹어야겠다. 넌 살아야 돼. 너가 주인공이야. 아, 너무 애매해졌잖아. 너 쳐야겠다 그냥. 아, 정상해. 뭔가 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로 할 때보다? 됐다, 됐다, 됐다. 딱 맞는다. 아, 생방 끊어졌고요. 띠디딩 소리 난 거 제 컴퓨터입니다. 카오스 우두머리. 재접수 성공. 어디 보자. 방어 무시. 뭐, 다음. 얘가 전살 거 아니야? 법사랑 둘이 때리면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데미지 들어가고 12데미지 12데미지 들어가잖아. 이걸 그냥 꽂아? 개못싸. 와, 소름. 3명으로 둘을 못 잡을 텐데. 얘를 때려보자. 얘가 좀 그 불 같은 걸 쏘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갈겨버려? 데미지가 16이랑 10이죠 이거 해야겠다, 안전하게.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맞추네. 어우, 존나 아파. 이게 맞지? 그렇지. 어휴, 아슬아슬했어. 어떻게. 얘를 잡는 게 낫겠죠? 다음, 쟤는 저건 못 막으니까. 아, 너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 씨. 에이, 그렇지. 그거지. 그럼 어떻게 얘를 가야 되네? 이번에는? 화끈하죠? 어, 겁나 아프다. 우두머리가 센가 봐. 가격이 없는데. 아, 얘를 잡아야겠다. 어, 너무 못 맞춰, 진짜. 전사가 극혐입니다. 그렇지, 맞추고 법사가 맞추면 잡는다.
아, 개못싸워. 한 봐줘. 아, 봐줘. 죽이지 마, 진짜. 어, 나 딱대민 줄 깜짝 놀랐어. 메로나. 어. 아, 개못싸워. 잘 됐네. 뭔가 명중률이 처음에 견습을 했거든요. 견습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너무 약해. 어, 로우다. 골드 곱빼기가 뭐야? 방어구 관통이 있고 알토, 프레스토, 아니마토가 있다고 그러고 재능으로 쏜다네요. 그러면 나 못쓰네? 획득만 하자. 인지와 속도, 이 녀석. 뾰족 모자스 캐치를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마지막 화면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카오스가 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겐 특별한 것이 있나봐요. 눈부신 강사를 열 수 있어요. 가서 처치해주세요. 아, 보급품 상자 잃어버 제발 찾아주세요. 네? 보급품 상자요? 이게 뭔데요? 아, 아, 나 야영지 끝났어? 아, 이제부터 진짠데, 씨. 괜히 들어왔다, 여기. 나 이게 야영지인 줄 알았다. 아. 일로 가자. 저런 거랑 싸워야겠는데? 아, 너무 못 움직여, 얘. 극혐입니다. 그나마 법사가 뭔가 튼튼해졌고 회복도 돼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데. 내놔봐.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아, 돈 아껴야겠지?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돈도 별로 없고 회복펜도 사야 되고. 들어와라. 유령. 어, 상태 이상 겁나 높아. 속도 저하라는 게 있네? 이거 한번 써보자. 속도 저하는 맞으면 데미지도 들어간대요. 예이. 오, 저렇게 되는구나. 못 때리네. 혼내줘야겠구만. 아, 못 혼내주네? 아! 어, 4뎀이면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저 반만 맞아도 잡겠지? 그것도 반만 맞으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한다. 속도 저하 한번 걸어보자. 어, 되게 좋다 이거. 어, 되게 좋아. 개사기인 것 같은데? 꼼짝 못하죠? 이걸 이제 알았네. 뭔지도 모르고 있었네. 오늘 열심히 플레이해서. 나 이렇게 사놓고 안하게 되는 게임 많은 것 같기도. 예전에 그 새로 나왔다고 샀다가 안한 또 마법사 게임 있잖아요? 그 아직 녹화 파일 남아있거든요. 편집 못해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와우 하기 전에 한건데. 열심히 해야됩니다. 아, 두 칸이라서 못하는구나. 아, 네, 생각머리가 없었다. 저건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운으로 여는 거라네? 한번 해볼까? 또 저기 갈 필요 없잖아, 넌 마을에. 아, 50%도 못 먹냐? 아, 너무 흑혐이고. 뭐야 이거는? 이거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뭘 찾으라 그랬었는데. 와, 체력 많이 찬다. 18턴 안에 잃어버린 보급품을 찾으라니, 뭔 개소리야.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 너무 역한데 이거는 좀 솔직히 심한데? 야! 너도 해. 아 왜 이래? 아 웃기지 말고. 죽잖아 얘는. 아이씨. 야 한 번 더. 아 50%야 50%. 너는 이미 중독됐으니까 니가 그냥 해. 와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중독치료 어떻게 해? 아 너가 그냥 계속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야. 아 너무 역겨운데? 3연속 실패는? 야! 질 수 없지? 와! 말도 안 돼! 야! 아 이러지 말라고! 아 억지잖아! 야! 드디어 성공했네 미친 게임. 아 이거 능력치 올려주는 거야? 어 되게 좋다 이거! 회피 올려줘. 너는 어차피 탱킹 감흥 없잖아. 일로 와봐.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나 이쪽인가? 어 독이 풀리네? 시간이 지나면? 일단 싸워보자.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법사가. 아 왜 이렇게 느려 근데?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전사 어차피 한 방에 못 잡네. 그럼 이걸로 양념을 쳐놓고. 그렇지. 봐봐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쓰겠냐. 그렇지. 하나 보내주고. 아이고 뜨겁고. 아이고 아프고. 나도 아프고. 아 독이 너무 위협적이다. 딱댐. 레벨업. 재능과 행운이래. 필요 없는데 일단 입어야겠다. 뭐라도 입어야 되니까. 가서 좀 확인을 해놔야 되나? 이 물음표로 된 데를? 알 수가 없는데? 너 자라 한숨. 자니까 독도 치료되고 얼마나 좋아. 경험치다. 아 잠깐만. 달려 달려. 아 말도 안 돼. 너무하네. 쉬어. 여기도 가봐야 되네. 보급품이 어디 있을 거라는 그런 게 없어. 막연해. 어딘가에 보급품이 있는데 찾아서 회수해라 이거 아냐. 보급품을 어디다 치워놨길래 그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고대 유적 인지로 시험해보세요. 너무 끔찍한데요. 안 돼요. 와 이거 어떡하라고 이렇게만 나왔냐? 자 속도라도 까야 되나? 그렇지. 애매한 애 노린 것 같은데 내가? 아 쟤를 노렸으면 안 돼. 전사를 노렸어야 되는데.
됐어, 얘 잡아. 아! 그건 아니지. 그렇지. 자. 아이고. 나도 막자 한번. 와, 너무 못 맞춰. 너무 화나. 난이도 높이면은 너무 끔찍하구나. 견습생이 진짜 견습용이었어. 걔가 선녀였어. 아, 선녀였어 걔가. 아무것도 못해. 사냥꾼 아무것도 못해. 숨만 져. 전사가 진짜 딜 세다. 샵. 아, 근데 별로 안 달았네요? 야씨, 속도가 5가 있는데? 반격도 있고? 이걸로 해야되나? 이거 깨진데. 그냥 획득만 하자. 물면역. 어떡해. 아, 저 파이프 사는 돈이 좀 많이 나간다. 아, 인지력으로 한번 저걸 테스트를 봐야되나? 코볼트는 한번 건드려봐. 메로나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지 말고. 아씨, 못된 못된 놈. 아, 그러지 말고. 되지? 아, 개역겨움. 리얼. 왜 집중을 안 썼을까? 썼으면 무조건 이득이었는데. 하지만 막았으니 됐어. 이걸 얘를 옐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거 제낄까?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탈락한 실패하면은 막 개고생하더만. 와, 개 극혐.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앵무새 갈 필요가 없구나. 와, 너무 혐오스러워. 일단은 앵무. 세 명이 어떻게 기어나온 거냐? 와, 26이면 센데? 어떡하지? 앵무로 가야 되나? 앵무 추가 데미지 있니, 공중에? 이게 데미지 들어가서 12인 건가? 앵무가 인코네? 난 인코랑 앵무새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어차피 이거 둘 다 쳐도 못 잡네. 얘를 잡아야 되네. 아, 너무 싫어. 못 잡는 거 너무 싫어. 아, 격려도 해도 인코가 애교 부리나봐. 와, 전사님 미쳤고. 전사님 알지? 보여줘라. 전사님 보여줘. 그렇지. 어떻게 둘 딱 쳐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나? 아, 이게 안 돼? 이거 당연히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화상 안 될 거 아니야. 아, 데미지가 너무 낮다 근데. 그렇지! 웬일이야. 너무 잘했어. 아, 이 딱댐으로 치지 마. 아, 참. 보물지도. 보물지도래요. 아, 스컬지가 타임라인에서 깨어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대. 2레벨 동굴이라는데? 뭐 상관없겠지? 어, 너 혼자야? 아니야. 이거 바바미가 추가 데미지 50% 있거든요? 바바마, 너 가라.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가반수야. 돼. 어우씨. 깜짝이야. 이동력 없니? 되지? 이거 두 명이서 잡지 않을까? 이거 2대1인데. 늙으니 싸우기 좋은 시간이로군. 눈 깜빡할 사이에 도칠 테니 조심하시지. 난 내일 같은 것을 확인했지. 개쎄. 혼란 걸렸어. 어? 너무 역겨운데 그거는? 스컬지한테 추가 데미지. 야, 20 데미지는 좋다. 어, 세다. 야, 혼란 근데 너무. 어? 혼란 풀렸니? 풀렸다. 괜찮은데? 아, 근데 바바비가 죽을 뻔했다. 괜찮은 데가 아니다. 잘 가세요. 도전 가지 달성 시간이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획득합니다. 아싸, 로어다. 로어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동 보너스랑 속도 10. 이거 전사 주죠. 전사가 세기도 하고. 이동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깔아놓을 테니까. 아니, 여기를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저기다 깔자, 그럼. 나 너무 이거 자주 쓰는 건가? 다 써버렸는데, 여행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아니야, 제 목적은 로어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로어를 먹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어만 먹으면 돼요. 제발. 6칸이야. 와, 5칸. 됐어. 어, 이 정도 만족해, 난. 한 턴 넘겨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도록. 아, 이거 다 잡을라 그랬는데 다 잡을 시간 없겠다. 골을 보니까. 어, 너 좀 넘친다. 운동력이 막 그냥. 좋아요. 세턴 안에 다 잡을 수 있을까? 덤벼. 전투곰. 야. 전투곰. 뭐 되게 세 보이는데 뭐 줄라. 아, 야. 에이, 예. 이거 아니지. 한 놈 점사 하자. 아이템 바뀐 거 까먹고 있었어. 11 데미지. 가능하지? 인정. 되게 세 보이는데 뭐 줄라나? 아이템은?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피했죠? 왜 이렇게 잘 피해? 황성하게. 어휴, 도리도리 하고 있어. 왜, 왜? 왜, 뭐야, 뭐가 문젠데? 귀엽구만? 강력한. 어우, 야, 잠깐만. 설마, 설마, 설마. 아, 왜 기대하게 처음에 세 개 맞춰가지고. 하지만 너라면 피할 수 있다. 한번 피하고. 딱댐? 거의 딱댐. 그러면 뭘 줄까요? 곰과. 아주 애매한데? 아, 근데 곰이 지팡이를 줘? 아, 이게 뭐야? 곰을 죽이고 얻은 건 곰을 죽였다는 죄책감 뿐인가? 별로 얻은 게 없지만 바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레벨 2짜리 광산. 카오스가 오고 있어요. 빨리 승리해야 됩니다. 아, 나 또 안 바꿨나, 장비? 아, 왜 이러냐, 나 진짜. 이 기회에 그냥 바꾸자. 저 속박이 좋으니까 단공으로 가자. 좋아, 한번 피했으면 인정이야. 아, 얘나 얘 잡는 건데.
와, 이게 뭐야? 쇼크래. 아, 쇼크 그거구나. 그한칸 마비시키는 거. 그렇지. 어, 역시 지팡이 있으니까 멋있다. 이게 법사지. 다 한번 믿어? 믿습니다. 오, 야, 대박. 대박. 느려져라. 아, 이걸 못 맞추면서 빅엿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편 잡으니까 회피도 했고. 어, 회피 되게 잘한다. 확률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면역이라네요. 어, 전사가 너무 멋있는데? 이거 전사가 엄청나게 멋있는데요? 뭐 주는 게 없냐? 들어와, 들어와. 어, 이거 2층도 있나 봐. 어떡하지? 이거 한 다음에 전사 데미지가 17이죠? 그럼 어차피 돌려보내도 의미가 없네? 그러면 그냥 관통샷이나 때려야겠다. 얘 때려, 그냥. 얘네 둘이서 이거 하나 잡고, 한번더 때려서 이거 잡으면 되니까. 아, 개모쏨. 회피까지 완벽하고. 우리도 회피하면 완벽하지? 이 데미지는 인정. 아, 이 데미지는 인정. 그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 오우! 개쩔었어. 가자. 메모리. 좋구요. 아, 너가 아까 못 맞춘 게좀 크다. 이리로 가. 자식. 근데 전사한테 맡기고 법사로 때려야 되나? 결과는 같을라나? 아니야. 니가 때려. 너 별로 안 세구나. 어, 좋습니다. 너는 그거를. 아니야, 믿어, 나는. 어차피 공수 남아있고. 어이구. 어, 이 정도면 괜찮죠?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인지. 나온 분들 힘으로 격파하는 거네? 파. 아이고, 잘했다, 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지나가. 건들지 마. 미믹도 있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함부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와, 얘 텐션 좀 봐. 좀 역겨운데? 어떻게 뭐를 때려야지 되나? 얘 보내? 아니,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를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자. 아주 잘했습니다. 꺼지시고. 아, 애매한데? 얘 때려라, 그냥. 맞출 수 있냐? 아, 근데 이건 궁수로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얘는. 막기 싫으니까 세게 때립니다. 그렇지. 공수로 집중력 써서 제거하고. 야, 100%가. 예이. 아, 야. 그건 아니잖아. 아, 중독성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 저거는.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세게 때리는 거 봐. 심지어 한대 맞췄다고 턴도 안 돌아와. 더 하나,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 봐. 발효된 루츠워스. 준비. 아이고, 깼는데 도금 풀어주세요. 멀링. 멀링. 알차게 하는 것 봐. 몽크야. 아, 얘는 고블린 전사는 무시해도 되겠다. 오, 야, 뭐야? 힘 필요 없죠.
어떻게 너가 좀 성가셨던 것 같은데? 와, 너무 역겹고 고블린은 무시할까? 그냥 죽일까? 아, 무시해 무시해. 믿는다. 아이고, 야 이거 빈마 이거 잘못 맞춰도 센데? 아, 이건 아니지. 양심 너무 없다야. 젖은 상태. 면역이 사라집니다. 면역 같은 거 없었죠? 1 데미지. 안 통하고. 좋지. 너무 세다 우리 파티. 아, 원래 이걸로 치기 좀 아까운데. 12 데미지. 12 데미지 죽일 만한 녀석이 없네. 잡아. 얘를 죽여야겠지? 얘는 뭐 어차피 쓰레기잖아. 아, 5데미지? 5데미지는 좀 아팠다. 아팠다고. 아팠다고. 따다다다. 이거 한번 이판 깨고 멀티 한번 해봐야겠다. 멀티가 재밌겠는데? 아이템 왜 저렇게 타버린 채왜 이렇게 많이 죽어오냐? 가자. 죽기 전에 죽인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쟤를 죽여. 중독이 어차피 걸려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잡아도 되잖아. 다행이고. 아슬아슬하게 못 죽일까봐 개불안했는데 다행이고. 어우, 야 그건 아니지. 아, 얘 죽이자. 어차피 독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극혐. 아, 극혐. 완벽해요. 중독 소용없고. 근데 데미지 자체가 되게 세다. 야! 젤라틴 녀석 저거 살려두지 마. 죽여. 어차피 잡을 거 같네. 잡을 수밖에 없네. 쟤는 그냥 한 발밖에 못 쏘는 애네. 그렇지, 레벨업. 레벨업으로 체력을 보충했네요. 좋은 거좀 주면 안 될까? 고고. 와, 지능 단검이야. 지능 물리 단검이야. 개 신기하다. 나 마법 데미지인데 괜찮은 건가? 나 마법 데미지 추가 그런 거 없는 건가? 아예 그냥? 영혼에 대한 데미지 추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영혼에 대한 데미지. 그리고 방패도 낄수 있을 것 같네요. 살 것도 없으니까 이거 착용하자. 그리고 방패 많지 않았냐? 이건 5원, 이건 3원. 이거를 주자 그러면은. 건방 법사. 이거 맞지? 머리 깨지는 것도 없네. 방관도 있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빛나. 빛내. 돌문 힘. 격파하시게. 메로나는 레벨업 할수 있으니까 이번 보스전 레벨업 하면 좋겠다. 얘는 한 마리로 잡았기 때문에 이길 거라 믿습니다. 그땐 레벨이 훨씬 높아서 같긴 한데. 와, 집중 다쓴 애한테 저거 걸어주는 클라스. 좀 센데, 어떡하지?
이런 애면 답이 없을까? 그냥 잡을까? 아, 개 못쏴 진짜. 너무 못쏴. 너무 역겨워. 방어 무시. 주의 끌기래. 이거 그거죠, 도발. 도발할까? 죽을 것 같은데, 얘? 아니야. 어떻게 법사가 도발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개 못쏴. 어? 빗나가도 반통이 뜬다? 존내 아프다. 아, 그만해! 얘 너무 세요! 이걸로 해야겠는데? 쪼개. 아, 너무 못 싸우죠? 방어 감소. 그런 거 됐고. 아,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아, 저건 그냥 때리는 게 낫겠구나. 어차피 관통 안 되겠구나. 다 안 맞았으면. 우와! 먹자. 괜히 아끼지 말고. 아끼 똥이야. 죽으면 끝인데. 어, 근데 저항이 높은데 저항 공격을 하나도 안 해주네. 치사하게. 아, 이게 그게 뭐야? 제대로 안 해? 아, 집중력 가는 거다. 와, 겁나 아파. 먹어. 죽기 싫어. 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얘가 믿었는데. 법사가 마법을 안 쓰고 칼질을 하고 있어. 저거 머리로 쓰는 마법 무기일 수가 있어. 어, 세죠? 빗나가도 세죠? 너의 턴은 미뤄질 것이다. 와, 밀어져도 저래? 맞추면 이겨. 맞추면 이겨. 53%의 기적을 보여줘. 그렇지. 야, 삼인파 진짜 세다. 아싸, 레벨업. 아싸, 로어. 내가 원하던 거. 이거 또 나왔냐? 내가 껴야 되네? 야, 전사인데? 아무리 봐도 전사인데? 이건 무엇인가? 재능이야? 너가 재능이 있구나. 하우스 생성기. 아웃! 하우스 두 개 줄었대. 와, 대박. 파라주엘. 아, 맞아. 전에도 여기까지 봤었는데 못 깼거든요. 내 타워를 발견했지만 어떻게 오는지,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악당 스스로 항복해서 이 미친 짓을 끝내시지. 내 분노를 자극하지 말아라. 아, 배를 들어가서 내 파트너에게 다음 계획을 듣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회복하고 가야겠네요. 딱 궁수만 해보면 못할 것 같은데 궁수는 좀 넉넉하다. 다행이다. 어, 좋아요. 이거 집중력 받아야 되나? 어차피 얘는 체력은 어느 정도 차니까. 그렇지. 아, 저 독이지. 위로 올라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돈도 제법 생겼네요. 24 올려준대. 궁수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아, 개못났어. 와, 어떡하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회피가 낫겠지? 법사는 민첩해야지. 법사도 몸치면은 금방 죽는 법. 금방 보낼 수 없죠. 아, 나 근데 생방송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요. 불안증 도졌어. 다 움직인 거구나.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은데 보기에. 여러분들 보고 계셨군요. 시청자 수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댓글도 안 달려서 혼자 떠들기 좀 민망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군요. 에너지 부스트. 그거 지금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사가 할 게 없다. 둘이 싸울 순 없잖아. 근데 여기까지만 와봐. 나 페리드로 가야 되니까. 제발 이동 좀 많이 줘. 그렇지. 어이, 음성 임시 게임. 아, 근데 좀 부족하다. 가서 집중력 써서 한번 싸우자. 덤벼. 얘 센데? 나랑 딱 레벨이 맞는데? 하지만 딱 맞는다면 질 수 없지. 아이고. 흡혈이다, 흡혈. 다 세다. 얘 뭐야? 이거 뭐야? 넌 죽었어.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죽일 수 있나? 12 데미지, 14 데미지면 딱 되네? 야, 그러면은 그냥 죽이자. 얘는 용서 못하지. 용서 못하지. 아, 야, 걔를 왜 때려? 죽였으면 됐어. 뭐야, 뭐했어? 흡혈 있는 애한테 그걸 한다고? 너무 치사한데? 건네주고. 아, 얘. 아우, 야, 겁나 세다. 말도 안 돼. 공중 추가 데미지 있지 않나? 좋아, 턴 밀어줘. 그렇지. 추뎀과 동시에 턴 밀고요. 턴 밀어도 꽤 빠르네요? 야, 법사. 법사. 마법전사 겁나 세. 이게 뭐죠? 목걸이인 건가요? 적의 도발. 아, 도발 능력을 준다 뭐 그런 건가? 죽음의 연꽃. 자, 공수 먹고 회수해. 카젤리의 시계라는 데도 있군요. 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냐 하나도. 여기 표해주고 도전과제 바치기. 메로나가 집중력이 가득 찼고요. 헤르드 되게 예쁘다, 땅이. 가자, 가자, 올라가자. 다 밝혀라. 뭐야? 50% 못 참아. 아! 아, 한 턴 넘기기, 아! 저런. 왔다. 강도왕이었나, 얘가? 아이템 가격 올라가는 애? 쟤를 저번에 굉장히 운 좋게 발견해서 아싸하고 덤볐다가 죽을 뻔했었거든요. 위험한 놈이죠. 일단 페리드부터. 너도 가야 되냐 절로? 이거 붙어야 되나 아니면? 일로 가봐. 벨트 아이템을 이름. 그게 뭐야? 집중력. 예방. 더 좋은 거 떴네. 잘했고요. 에너지 부스트를 지금? 아, 클로버. 야, 두 칸밖에 못 가. 여왕의 신하입니다. 하라주엘. 저주번 장소에서 카오스의 근원입니다. 이 위치를 파악하고 열쇠 조각을 모아야 돼요. 열쇠 조각을 모으기 위해서 정신군주를 잡고요. 아, 나 여기서 죽었어요, 저번에. 그 보스가 겁나 세서 하나 1대1로 싸우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2000인 전장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는 자는데 10원 들어가고. 명상이 되게 비싸구나. 아, 근데 파이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다. 비싸 너무. 배수리 키트, 자물쇠 따개, 은기털, 뿌연 수정, 얼어붙은 지팡이. 야! 잠깐만, 애매한데 솔직히 너무 센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너무 쎄! 단검이. 단간도 붙어있고. 단검이 너무 좋아.
말이 안 돼. 저런 무기를 왜 만들었어? 너뭐 끼고 있냐? 와, 저런 거 끼고 있었어? 이거 사줘야지. 여기 무기들이 내가 끼던 것보다 훨씬 세네. 아, 또 양손 무기야. 방관이 붙어 있네? 광역도 붙어 있고. 언데드 추뎀까지 붙어 있어. 이거는 사야 된다. 충동 구매. 나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출혈 없애는 거 없네요. 됐어, 이 정도만 하자. 저 턴마다 체력 차는 거 되게 좋다. 퀘스트가 없네? 퀘스트를 못 받은 건가? 있네! 있는데 못본 거네. 아, 이러면 안 되지. 파티 경험치 10, 골드 60. 야시장으로 가기만 하면 돼, 저거는? 와,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갔다 오기. 나 이걸로 할래. 야영 가방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저기 갔다 오는 거야? 멀어 보이진 않네. 가자. 한 칸씩 가. 어휴, 금방 가네. 어휴, 어휴. 어두운 동굴을 만났답니다. 야, 이거.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제일 비싼 건 200원이야. 와. 빨리 합류시켜야겠다.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데미지 입을지 골드 먹을지야? 속도 겁나 느린데? 아니야, 근데 갈만해. 아, 나는 50% 이상이면 안 되는 병에 걸렸나봐. 이거 좋다. 아, 근데 내가 산게더 좋아 보인다. 겁나 좋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없는데, 거기서. 아, 너 파이프를 내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거 파이프가 아직도 기본 파이프네. 제발 이동 속도 많이 주세요. 아, 왜 그래, 갑자기 얘한테? 뭔 죄를 지었길래? 장비나 줘. 아, 얘 거래가 되는구나. 그러면 니 거를 좀 줘서 쟤한테 그 파이프를 옮길 수 있게 해주자. 이것도 주고. 다저안쓸거 아니야? 이거 안쓸 거잖아. 이거 줘야 되나? 여기까지. 와, 제집 중에 체력 차는 거 너무 좋다. 너 카잘리의 시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맞다, 맞다. 퀘스트 목표 그거지. 잃어버린 보급품은 포기해야겠다. 그건 내가 못하겠다. 한 번에 깨네? 이거 획득하고. 거래하고. 와, 너도 드디어 데미지가 상승했구나. 법사가 좀 부족하네. 법사는 관통이 있긴 하지만.
이게 긴장되지? 파는데? 잘못 팔까봐? 어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얼마 있어? 100원 있어? 와 제법인걸? 어떻게 뭐 사가야 되나? 이거 사자. 왠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아 돈 너무 많이 썼다. 좋아. 어떻게 다음 목표는 버시기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정신군주랑. 아 정신군주 여기 있는 애네? 이리로 가는 게 맞네. 좋아요. 싸우죠. 오 내가 더 빠르다. 와 거대 바위 저거 뭐야 왜 저렇게 쎄. 보자. 오 데미지가 참한데 아주 그냥. 한번 50%에 믿어봐? 63% 믿어봐? 얘 맞출래 얘. 죽어! 와 대박! 너무 대박! 와... 와 너무 대박! 와 소름! 공포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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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는 거 아니야? 얘 두 대 맞으면은? 어 잠깐 얘 그럼 일단 죽여봐. 딜 분산해. 어 둘이서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야 둘이서?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해볼게. 아이씨 이상해졌네 게임.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 야야야야 너무 잘 맞춘다 미쳤다. 잡겠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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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너무 못 맞춘다. 반도 안 돼 영중줄이. 와 5 남았어. 한 번만 피해봐. 미친 쟨 왜 저렇게 잘 맞춰? 진심으로 난 반도 못 맞추는데 왜 저렇게 잘 맞춰? 아, 저건 좀 심하잖아. 아이씨 야 도망갔어. 말도 안 돼 진짜. 뭐 도망을 갈 수가 있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와 너무 열받아. 너무 황당해. 도망을 갔다는 게 너무 황당해. 어이 어떡해? 저런 것도 안 쓴 이유가 뭘까? 됐어 아껴 돈 아껴. 잠이나 자. 너도 자. 야시장이죠? 저 근처 배회해봐. 좋은 거 주더라. 강도왕이래. 강도왕 그냥 죽이면 되겠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대기하고. 와, 또 진짜 못 움직인다. 대기. 재집중. 와, 대박. 다쳤어. 잠깐만, 이거 안 돼? 되지? 부탁합니다. 믿습니다. 기습하고 싶다. 기습.
기습해도 이런 애들은 셋이서 싸우는구나. 아, 난 무조건 1대1인 줄. 붙어서 하나봐. 아주 단호하군요. 패배를 생각할 수도 없겠죠. 기대되네요. 자식 건방진 녀석. 얘 그냥 맞춰 죽여야겠다. 얘 너무 재수없다. 잠깐만 잠깐만. 오, 이번 건 잘 맞췄어? 오! 웬일? 아, 왜 그래. 아, 진짜 하지마. 뭐야, 뭔데 이게. 아! 아, 씨. 오, 세상에, 맙소사. 야! 야, 얘 너무 세다. 어, 너무 센데? 와, 너무 센데? 아, 혼란 좀 그만해. 뭐야? 또 방관 무조건이잖아. 어떻게 방관이 안 될 수가 있어? 방관 바꾼 그 기술이 없는데? 아, 현몽스럽다 메로나야. 전멸당했다. 큰일났다. 겁나 세다. 와, 야, 3인팟으로 전멸이라고? 어? 방종하고 편집이나 할까? 진심으로. 와, 너무 못하는데? 꺼져. 가범이 부활해. 다행이다, 살았어 진짜. 일본 공격이 워낙 세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기절을 한번 때려봐. 기절! 아! 아, 나 왜 이렇게 못하냐 게임. 내가 너무 못해서 화나네. 별로 할게 없잖아.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나한테. 미친놈아. 으이씨. 존나 쎄. 얘 레벨 나보다 훨씬 높구나. 와, 나 레벨도 안 보고 덤빈 거야? 왜 이러지 진짜? 그렇지, 잡았다. 확실하게 가자. 그렇지. 기절 한번 안 되지, 기절. 때려 그냥. 우와! 이번 거 좋았어? 피할 수 있지? 피할 생각이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오, 잘 맞췄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너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어, 야, 거의 딱됨. 훌륭하죠? 잘 싸웠다, 이번에. 열쇠 조각이다. 내가 너무 뇌절했어. 싸우면 안 됐는데 기고만장했네. 그래도 로우를 많이 먹었으니까 레벨도 안 보고 덤빌 수가 있냐, 어떻게. 어, 레벨업 좋아. 레벨 4. 강도 캠프 빨리 잡자. 저거 저거 말고 잡을 것도 없다. 저거 잡으면은 그거 될까? 그 배사 할 수 있나? 덤벼. 아, 나 스컬즈 추가 데미지 아이템 안 했다. 했어. 너무 늦었어. 스컬즈는 잊어. 어, 저거 먹을 것도 안 남겨줬네. 미쳤네 진짜. 뇌를 안 쓰기 시작했네. 와, 그거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못 죽인다고. 나 화나라고? 제법이야. 보여줘라. 보여줘. 95%에. 그렇지. 야, 나 4스턴 먼저 돌아온다. 야, 잘 피하고.
아 근데 공수가 너무 쓰레기야. 진심 쓰레기야. 도발을 줘야 되나? 기절을 거는 게 낫겠죠? 아 기절이 또 안 되는 애구나. 아 왜 이런 걸 안 보는 거지? 이거 맞춰. 어 이건 또 잘 맞춘다. 환하게. 어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지? 크리가 떴잖아. 와 잘 피해. 선녀야. 아직 궁수가 훨씬 더 잘 피하는데. 선녀님이야. 혼내줘. 야 이거 쓸걸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 괜히 뇌절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와 너 낄래용? 턴 빨리 돌아오니까 데미지 세졌다. 양손 망치급이야. 돈이나 옮겨줘. 그럼 200원 옮기면 되나? 그냥 그대로? 아 멀어서 안되네. 그럼 쉬어. 아 쉬어 어떻게 배를 타봤어야지 어떻게 할지 알지. 그럼 되지? 상선 증서. 어느 항구에서든 이 증서를 보여주면 상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만. 뭐야 뭐 던전이야? 뭐야 왜이래. 아 이렇게 가는거야? 오 대단한데? 그래도 회복은 되네요 또. 어 6칸 바다로 갈 수 있네. 어떻게 가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가봐. 아 이렇게야? 와 3배로 이동할 수 있네? 겁나 좋네. 7칸이나 가는데 심지어. 나는 뭐랑 싸워야 되나 이제? 아 저거 받으러 가자. 저거 들어가 도움의 손길. 와 대박. 대박 너무 좋고. 이거 메로나한테 회복 줘야겠지? 그렇지. 야 이거 좋다. 5칸 갈 수 있니 근데? 내가 좀 땡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봐. 갈 수 있냐? 어 야 왜그래.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드려. 와 기도드리니까 풀피되는구나. 와 나 몰랐어. 운이 좋아 내가 이렇게. 에너지 부스트 떠나. 동의 손길 한번 땡겨? 저기 확률 같은 거 좀 보여줄래요? 그렇지. 6%면은 안 나. 어 예스. 좀 괜찮게 있네. 모두 운동은 3레벨. 어 더 강하죠 제가. 그럼 가자. 풀핀데 또 풀을 안 나눠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메로나는 뭐 성소가 있으니까. 방패 들어도 약한 것 같아. 기분 나빠. 어 되게 세다. 멀링이 잡을까? 와 데미지가 너무 황송해. 어 저거 망치로 못 잡을까? 아냐 믿어 아군을 믿어. 어 피했고. 와 잘한다. 또 데미지를 깨겠는데 잘하면? 다섯 개 다 맞출 수 있어? 믿어. 아유 쌍. 공수님을 믿어 나는. 어 느려졌대. 아
노데미지로 깰 수 있어. 하자마자. 그렇지. 공수가 되게 잘 맞춘다. 이게 공수지. 매화 같은 눈으로 그냥 고냥고냥 그냥 말이야. 이거 일 남은 거 싫합니까? 제발. 그렇지. 활경엄치. 와, 지력이래. 무조건이지. 옷 어딨어? 너 뭐 입니? 야, 너는 저거 입어야 되지 않나? 인지는 필요하니까. 명중률인데. 야, 인지 장비가 있어서 저렇게 잘 맞춘 거구나. 필수네. 내가 너무 아이템을 못 맞췄네. 알못이었네. 아! 죽이게 하지 마! 아, 이러지 마! 아, 죽을라고 저게. 어? 어? 아하. 와, 너무 극혐. 쟤부터 잡자. 얘는 그럼 회피가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 이 보호막까지 포함해서? 주먹은 좀 약하네요. 심하게. 아, 아깝다. 감동할 뻔했는데. 잡겠지? 저 보호막 하나 있다고 못 잡지 않겠지? 아, 풀렸구나. 아, 이제 애매해졌다. 아, 애매해. 야, 믿는다. 아! 아! 아, 주먹 너무 기분 나빠. 목소리도 기분 나빠. 목소리 귀여워서 기분 나빠. 저렇게 생겼는데. 뭐야, 그만 줘. 이상한 거 자꾸 주네. 거불거불. 이런 걸 왜 파는 거야? 나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좀 주자, 쟤 좀. 자, 넘기기. 와, 상자다. 오픈. 야, 대박. 파티 해피 골드 곱빼기가 뭐야? 골드 보너스인가? 행운 파티 해피 재생 공포 면역. 넌 없냐? 자, 골고루 배분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보이지도 않아. 저쪽에 있다네. 그럼 일단 이쪽에 사냥을 좀 해야겠다. 얘 저거 한 5, 6 되는 것 같던데 너무 세네. 픽업하고. 어, 혼내줘. 킥만 하지? 공포 안 걸리지? 우리 파티 강해. 아! 그건 아니지. 와, 버프 건 것 봐. 너무 역겨워. 야, 이게 비... 와, 잡았다 근데. 잡았으면 됐어. 딱댐인데 못 잡겠지? 얘 때려야겠지? 어, 좋아요. 얘는 되지? 얘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아, 딱댐 나오는 거 너무 싫어. 어, 맞춰서 할 때 안 나오면서. 운석이야, 운석! 11 데미지면 좋지. 좋아. 가능하지? 아, 가능하지가 아니라 턴이 많네. 아! 뚝소리 나는 거 봐. 아! 설마?
아니지? 그렇지. 쟤는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프다. 말이 안 돼. 너가 곱빼기 됐지. 이 골드 더 주네? 아 좋다 저거. 체력 재생 붙어있대. 너 신발도 없었어? 신발을 가진 애가 별로 없네. 저항은 우리 법사님이 가지시고요. 저런 거 할 필요 없겠지? 그냥 가면 되겠지? 체력 재생 다 되는 거 아니야? 셋 다. 와, 5는 되네. 이래도. 일로 와봐. 아, 중독. 너무 협니다. 야, 두 명이야? 맛있겠구만. 어, 피했고. 어떡하지? 너는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믿어? 얘는 못 잡을 것 같아, 둘이서 때려도. 아, 잡을 수 있겠구나, 맞춘다면. 맞추는 걸로 치자. 맞춰줘. 아, 개 못 때려. 어, 걔를 왜 때려? 내 재종해놨나? 됐어. 어, 피했으면 됐어. 피했으면은 불만 없어. 어차피 내가 못 때린 거지만. 어, 이럴 때 꼭 귀신같이 때려. 너무 역겨워. 너무 잘 싸우고. 한 대도 안 맞았지, 이번엔? 잘 싸운다, 잘 싸워. 아, 내가 먹으면 안 됐는데. 이동 보너스. 어, 넌 없네? 한 손목이다. 너 이거 낄래? 아, 일단 핵폭로만에 방패가 없구나, 너. 쌍검 같은 거 안 될 거 아니야. 어디 보자. 저 파이어 헬름을 한번 들려야겠죠? 뭐,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뼈와이프, 신의 수염, 학자의 풀, 단연초, 은둔초. 단연초는 좀 갖고 싶은데. 와, 너무 갖고 싶다. 아, 내 있구나, 이거 저거. 미쳤네. 아이템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있는 것도 못 알아봐 버렸네. 어떻게 파이프라도 해야 되나? 다 충분한 것 같은데? 넘기지 뭐. 카오스 감소, 파티 경험치. 빨리 레벨업을 하고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파티 경험치로 가야겠다. 와, 근데 7밖에 안 줘? 러브레터를 불타는 숲의 야영지로. 어, 괜찮네? 쉬워 보이네? 너는 일로 가고 다른 녀석들은 반대쪽으로 보내야겠다. 아니야, 너도 그냥 가라. 뭐 어때? 어, 너 일로 올 수도 있구나. 저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 더 가깝네. 파티 픽업해야겠네. 저장고다. 경의를 표해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건 뭐 조건이 있는 거야? 어, 저기 뭐가 또 있다. 아, 겁나 빨라. 아, 아, 중독이라뇨. 에버입니다. 아, 잡지? 그렇지. 공수 쎄. 투자함 값어치를 해. 넌 크릿 안 뜨면 못 잡냐? 아예 못 잡네? 너무하네. 와, 개 못 싸워. 소름. 데미지는 지똥만큼 들어온다. 잘 싸운다. 얘 노죠, 얘. 그렇지. 거의 딱됨. 아, 근데 벌레는 조금 징그럽네요. 치명타. 그렇지. 6 경험치에 저항력 올라가고.
크리티컬 확률을 준대. 와, 이거는 내로나 줘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법사 줄까? 전사 줘야겠지? 거리상? 와, 픽업하고 얘랑 싸울까? 3레벨 선박인데 이기겠지. 먹을 수 있니? 못 먹네? 됐어, 얘 이기겠지. 덤벼. 나보다 저렙인 놈들한테 질 수가 없다. 잠깐만, 잠깐만. 장전 중? 뭔 소리야? 장전 중이라니? 얘부터 죽이지 뭐. 갑자기 저렇게 고위 문명 무기를 가져와? 난 활쟁인데? 꿈도 못하지? 근데 이거 먹으시게 뒤지겠네. 꺼져. 장전만 하다 갔죠? 와, 너 회피 안 붙어있지. 믿는다.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와, 진짜 세다. 이 너, 아, 너가 쟤 맞춰야 되냐? 아, 누가 맞춰도 상관없구나. 야, 맞춰 그럼. 어, 안 보여요. 믿는다. 풀딜 넣어서 죽여. 아, 아, 너무 역겹습니다요. 아, 제발 진짜야. 끝난 거 아니야? 나 부활 못 하는데? 이 일말의 욕심이 지금 게임을 망친 건가? 잠깐만. 어? 왜 난 회복을 안 했지? 에이, 설마. 뭔가 있겠지, 보너스가. 난 일단 저기로 가보자. 달려가. 사형 집행자를 찾으세요. 시끄럽고. 사형 집행 같은 소리 하고 내가 사형 당했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사형 당했다고요. 저 가서 가운데 거를 뭘 뛰어들어. 뒤지게 생겼는데. 봐봐 봐봐. 너가 해줘야겠네. 재능인데 돼? 와, 얘 나보다 센데? 딱 봐도?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돈만 훔쳐서 가져갔어. 아무것도 못했어. 돈까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다행이다. 어딜 까? 아, 이거구나. 이건 왜 그럼 번역을 안 해놨어? 안 되지, 80인데. 킥만 하지? 갈 수 있지? 두 턴 버리는 날이 있어. 그렇지. 부활. 아, 살았다. 이게 사네. 없음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
넌 죽었다. 부활한 나는 지지 않는다. 아 근데 기적이다. 어떻게 해요? 저게 저렇게 딱 나왔지. 나 저거 잘 못 본 거 같은데 많이. 운이 되게 좋다 내가. 80원이나 빼앗겼지만 이 이상 뺏길 수 없다. 아 나 얘한테 돈 매겨줘야 되는데 왜 자꾸 까먹는 거야? 아 진짜 정신 못 차려. 저 배 어떻게 하, 어떡하냐 근데 200원짜리인데 저거 어떡하지? 퀘스트다. 어떻게 뭐 해야 되지? 번개바위를 해치우세요. 뭔가 세 보이니까 많이 주는 거겠지? 재능 무기 못 쓰죠? 재능 있는 애가 없네요. 불타는 숲에서 카오스 부활을 처치하세요. 그럼 카오스가 감소합니다. 이걸로 하죠. 카오스가 오고 있다. 와 멀어. 배 타고 가야 되나? 오 뭐야. 개멋있다. 환선 무기가 이렇게 쓰다고? 이거 뭐 센 거야? 약초 수집이 뭐야? 약초를 수집하는 건가? 말 그대로? 철퇴 좀 땡기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주제 땡기면 어쩔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해소할 수 있나? 아 가져올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좀 할 게 많아졌네 또. 강풍. 와 저런 것도 있어? 악마의 선창. 저건 뭐냐? 이건 뭐야? 야 없는 게 없네. 이거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24골드 뭐야? 마을이 리셋되었습니다. 리셋이 왜 돼 갑자기? 이건 한판 붙어야겠죠? 체력이 좀 남으니까. 바다 동굴. 와, 왜 이렇게 소리 커? 아! 도둑이다! 도둑 못 참아, 도둑 못 참아. 야, 도둑을 못 참아버려가지고 지금 엉뚱한 애를 때려버렸네? 됐어. 피하면 돼. 우리 애들 믿는다. 피할 수 있다고 난 너희가. 근데 전사가 왜 이렇게 물컹해요? 제일 물컹한 것 같아 전사가. 회피도 없고. 어? 아 이거 옆에도 맞는구나 저렇게. 아 다 풀렸다. 누가 먼저야? 얘를 잡아야겠구나. 얘는 관통이... 아 반사가 된다는고? 와 잘했다 야. 와 훌륭해. 이거는 못 참지. 저렇게 반사의 방어력까지 높으면 약하겠지 데미지는. 못 맞추네 아예 그냥. 나 근데 반사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절을 시키자. 아 기절 면역이지. 뭐 기절을 안 면역이는 없는 거야? 너무하네. 아 얘도 그럼 그거잖아.
어? 얘는 마법 데미지라 괜찮구나. 아닌가? 데미지 입었는데? 안 때려도 되지 너는. 이거 해. 어, 때리지 마. 공수님이 다 해주시겠지. 좋구요. 훌륭합니다 공수님. 돈 2원 더 주는데 저걸 안 하고 있었다니. 야,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제 좀 버틸라나? 재집중. 와, 뭐야 저거. 눈동자 좀 봐. 개징그럽게 생겼어. 어? 느낌 쎄하다? 잠깐만, 느낌 좀 쎄하다. 엄청 쎄 보이는데? 아, 때려봐. 점프에서 하나만 잡아봐. 아! 아, 저기요. 그렇지! 웬일이야. 훌륭해. 와, 강력 데미지야. 방해됐대. 뭐 쟤 빠르다. 체력이 많아서 느릴 줄 알았는데 그냥 센 놈인가벼. 어, 뭐야. 대기업계 부딪히네. 야, 근데 너무, 야, 옷 잘 갈아입었다, 너. 안 갈아입었으면 어쩔 뻔했냐? 어, 딱댐 좋아. 이거 맥댐 뛰면은 잡겠는데? 믿는다. 너무 잘 때려, 뭐야. 황홀하고, 레벨업까지. 돈을 불려주세요. 삼골도 불려지고. 오, 돈 많은데? 이거 어이구 뭐야 미미기야? 봐봐마 열어라. 어이구 아니네? 야, 너무 좋다. 배 탔으니까 이걸로 할까? 아니야, 속도 10이면 너무 크다. 너무 되게 좋은 거네. 저건 좀 땡기는데요? 아, 근데 너무 다 좋다. 그냥 획득만 하자. 딜이 좋겠지. 맞는 건 뭐 운 좋으면 피하는 건데. 와, 뭐야? 아, 왕실 조개래. 와, 잘 만들었다. 와, 로어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집중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와, 땜뿌라? 골드 곱백이래. 하, 잠깐만. 와, 나 이거 껴야 될 것 같은데? 아, 재능이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야, 묻혔다. 혼란도 면역이래. 84, 공포 면역. 이건 획득. 용맹의 아뮬렛. 나갑시다. 거의 풀피로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픽업하고 가야지. 잠깐만, 저기도 뭐가 있는데. 아, 근데 바 카오스 제거해야겠지? 뭐야, 어디서. 안돼 임마. 경치 많이 준다. 강풍. 와, 대박. 이거 한 따까리 해? 한 명밖에 없지. 혼자 왔니? 기절 면역이네. 잘 해봐. 아, 한 대 맞겠다. 진짜 아픈데. 아, 개 못 때려. 크리터도 못 잡겠지? 기절 면역이고. 되게 잘 맞춘다. 한 번 피해주세요. 진짜 한 번만요. 아, 아, 너무 싫어. 그나마 회복력 좋은 애라 다행이야. 아, 너무 싫어. 오! 망치가 바위를 잘 깨는구만. 법사 풀딜 넣는 것만큼 들어가네. 예좋아. 데미지 반사 마법이 걸린 거울입니다. 이게 뭐야? 획득이네?
이것도 깨고 가야겠다 가는 길에. 다 길목이네. 4레벨밖에 안 되네. 근데 분명 스커지 추뎀 아이템이 있었는데. 여깄다 여깄다. 이거를 공수님한테 맡기자. 메인 딜러 공수님만 믿습니다. 명중률도 출출하고. 아,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강도군요. 어, 얘가 아니네? 사형을 선고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건방진 녀석 이거. 와, 데미지 겁나 쎄. 그래도 얘네부터 잡아야겠.. 어? 오.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제법인데? 오 야. 겁나 제법인데. 오. 유령 추가 데미지 있지 얘는? 얘도 얘가 유령인가? 얘도 유령인가? 얘는 아닌가? 얘는 사람 같은데? 얘도 기절 면역이네. 기절 면역 없는 놈이 없네요 진짜. 와. 오늘 좀 치는데? 어우 야. 별로 안 아파 생각보다. 죽었다 넣는 딱 봐도 유령은 아니네. 도전과제 달성 즉성 만남 레벨업 로어. 와 뭐야 이거. 와 너무 좋아.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주자. 저건 데미지 3이 더 좋을 것 같다 뭔가. 자 다시 바꿔줍니다. 이거랑 같이 끼면 진짜 좋은데? 그럼 14% 올라가는데 크리티컬? 정말 좋다. 어 강풍 겁나 많이 불어. 뭐야 저 녀석이었죠? 이리로 갈 수 있니? 이거 좀 내리고 싶은데 화면이 안 내려가. 됐다. 아 못 가네. 여기서 내려야 되네. 에이씨 죽이면서 가야겠다. 아 몬스터인 줄?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생명의 분수를 만났습니다. 뭔데 이게. 마시면 싸우거나 회복한다. 와 못 마셔도 이득이네? 덤벼. 어 뭐야 혼자 싸워? 공격력 감소된 것 좀 봐. 갑니다. 잘못했습니다. 헤이히히히. 완방진 새끼들. 이거 주는 건가 본데? 어 너도 가능하지? 너도 킥만 하지? 확률 실한가요? 좀 옮겨와봐. 저건 필요할 것 같다. 얘나 아싸. 와 아슬아슬했는데.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진짜? 지하묘지를 만났습니다. 와 저거 들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여기 들어가서 픽업을 한다던가. 어, 6레벨이네. 지하묘지를 깨야겠네. 들어가자. 템빨로 이길 것 같아. 어우, 야! 어, 저거, 어떡해? 망한 것 같은데? 와 이거 못 때리면 200원 날라가. 와 야 망했다.
제발 도망가지 마. 와, 야, 나 200원이야. 전재산이야, 전재산. 와, 제발 진짜 미친놈아. 이건 아니잖아. 법사가 언데도 추뎀 있으니까 잡자 이거를. 50% 추뎀 있는데 50% 추뎀이 써도 못 잡겠다. 야. 겁나 세구나. 아, 저건 상관없죠? 아, 상관 있구나. 이거 좀 큰데? 와, 250원 너무 충격인데?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털어가냐? 너무 열받아. 아, 야, 여기 왜 또 이럴 땐 잘 맞춰? 자기 지갑 떨어지는 소리 못 들으면서. 아, 열받아. 이겨도 진 것 같아. 아, 웃기지 마. 와, 이게 풀딜 들어가? 보온데? 신났어. 와. 죽어. 야, 내 돈. 아, 야. 아, 근데 저금통을 뺏어갔어. 아, 개킹받아. 250원. 어, 250원 이거 던전 다 깨도 안 나올 것 같다, 야. 와, 말도 안 돼. 500이어야겠는데, 야? 법사 죽여야지. 와, 세다 이 던전. 내 레벨 던전인데 그냥. 아, 앵간이에, 이씨. 열받아. 한 번에 두 개는 못 쓰는구나. 아프지? 어, 진짜 세다. 어, 너무 세. 회복량이 못 따라가. 회복을 계속 쓰는데. 어, 죽고. 어, 얘 죽여야지. 얘 죽일 수 있나? 못 죽이잖아. 얘를 죽여야 되네. 세 명을 다 때려박아서. 세 명 다 때려박아도 못 죽일 것 같은 더러운 얘가 뭐지? 아니야, 될 것 같다. 와, 제방 어력을? 좋아. 야, 너 죽겠다, 야. 어떡하지? 먹어. 먹어. 보여줘. 아, 이거 왜 또 있어? 해피 증가합니다. 증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와,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와, 너무 안 찬다. 아니, 버클 해야겠다, 이제 진짜로. 다 하나씩 먹어. 와, 진짜 개손해보는 기분인데? 어, 설마 끝나는 거야, 선전? 하려고 더 올라가고. 이건 내가. 야, 껴, 그냥 껴. 획득만 해. 야, 이거 더 손해봤잖아? 다 깼는데. 좋은 거 좀 줘봐. 로어는 인정이지.
딱들이대. 6레벨 딱들이대. 6레벨이고 나발이고 없어. 죽던가 죽이던가 둘 중 하나야. 매우 화났다 지금. 이런 거 말고 좀 실용적인 거 없어. 한 번 딱 쓰면 그냥 딱 개박살 낼 수 있는 거? 왜 카오스 전사인데 방어도 없냐? 30 데미지. 좋은 거 없어? 좋아. 이거는 방어 있는 애들 찔러주자. 어차피 빠르니까. 어, 돌아오네. 금방 돌아오네. 왜 저렇게 쎄? 아무리 레벨이 깡패여도 그러. 야, 야, 야! 장비 바꿨어? 너 언제? 언제 바꿨냐? 하나. 와, 너무 역겹다. 피해. 와, 너무 잘 싸워. 붙였어. 그렇지. 훌륭해, 훌륭해. 와, 자, 야, 야, 야. 강하지만 야, 21 데미지 막혀? 어, 데미지가 뭐 안 바뀌긴 했네. 딱 됨. 예스. 카우스 빠지고. 스쿼지 어떻게 잡냐. 인지! 드디어 저런 게 나왔다. 아, 나 저기 가야 되지, 야시장. 야시장을 누굴 데려가는 거지? 러브레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지? 너 갖고 있냐? 아, 너가 갖고 있네. 그럼 너가 가면 되겠구나. 다른 애들은 배로 가. 갔다 같이 갔다. 갔다 가자. 뭐 몬스터 나올지도 모르고. 야, 법사는 재생력이 미쳤네. 넌 여기서 대기해. 죽는다고? 아니, 죽을 위험이 있는데 버섯을 왜 쳐먹어? 유저를 바보로 하는 거야. 아, 시장. 아싸. 와, 진짜 그날그날 벌어 사는 기분으로 싸우고 있다, 진짜. 방어 저항 공격 데미지 2. 이 연결이 끊겼습니다. 지력 5. 공격 데미지에 지력이 포함돼? 야, 근데 와, 너무 좋다. 지력 5랑 데미지 2가 너무 좋은데? 이건 사야겠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네. 그러면은 이건 뭐야? 아, 이게 목표구나. 아, 그랬구나. 쟤네는 저렇게 돌리고, 얘는 배 타고.
픽업하고 가도 되겠다. 우드스모크에서 회복시킬 걸 거라. 배를 회수했어야 되니까 뭐. 어, 잘 가네. 50원으로 다 쉴 수 있겠지? 일로 와서 수령하고 와서 와 비싸 쉬고 아니야 쉬고 물건도 사야 돼 쌍놈의 게임아 도둑 둘이랑 싸우라고? 안 싸워. 지금 너무 가진 게 없다. 지나가야 되는데, 어, 뭐야. 아, 필요 없어. 몰래 지나가기. 좋아. 혼자 들어가는 거네, 이건 그냥 아예. 나 장비도 안 바꾸고 혼자 들어, 어. 바꾸려고 그랬는데 저거 파괴되면 못 바꾸지. 야, 나 자꾸 바꾸는 거 까먹네. 잡아봐,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지? 믿는다. 오, 야, 머리, 모자 녹아? 아, 잠깐만. 어이씨, 큰일 났다. 황금 모래시계 녹았대. 뭐야 그거는. 아 그 돈 꽃배기? 자꾸 이럴 거야? 아프잖아. 노어다. 이거 왜 있는 거야? 아 무기는 안 부서지고 진짜 한 번 부서졌네. 하우스가 줄었고요. 열쇠 조각이 생겼습니다. 도전 과제 잊어버려. 뭘 잊어버려. 내 부서진 아이템 어떻게 잊어버려. 방어력이 훨씬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방패가 없으니까 무기를 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망치를. 무기 수준이 너무 낮다. 리치 오 진짜 19 데미지 됐네? 어 전사인데 아무리 봐도 그냥 이제? 아 돈 다 뺏길 것 같은데? 대기하는 건 너무 아까워. 다행이다. 더 약해진 것 같지? 더 약해진 것 같지? 좋아. 뭐 누가 먹든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와 절로 가야 되네. 배 수령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로 수령하는 게 맞겠지? 아이템도 사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하. 방어 올리자. 방어가 너무 낮다. 강해졌어. 돈 많이 써서 올린 것 같은데. 좋아, 이 거리면 다 데려갈 수 있겠지?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와, 수염 사야 돼? 와, 도발을 해야 되나? 판매 좀 해봐. 와, 내가 좀 마이너스 한 걸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더 고레벨 게 될 것 같았는데, 당장 급하니까 이럴 수가 없지. 됐다, 80원이면 충분해. 1이라도 더 채우고. 검은 구름이 모든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뭐야 그게? 아, 와, 쟤 겁나 무서운 놈이네?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배를 수령한 애가 해야 되는구나. 그럼 공수가 해야 되네. 와, 야, 야, 야. 빨리 가야겠다, 빨리.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다 당장 없애야 되네, 쟤는. 뭐 관리가 잘 돼 있긴 하네. 우리 파티가. 악마의 선창은 뭐야? 일거리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됐고, 저거나 먼저 잡자. 가는 길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네? 네? 잠깐만요. 오? 오? 네? 다리. 어, 다리 된다. 잠깐만, 야!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진짜? 뭐가 불만인 건데, 진짜?
없어. 장비 좀 사야겠다. 아, 하지마. 다행이야. 턴수를 보면 좀 다행인 것 같아. 오? 오? 아, 다리 자르니 간 거구나. 아, 왜 그래, 진짜, 게임, 이거? 내 배 박살났잖아, 새로 띄웠는데. 뭐야. 장전? 춤추지 마, 이씨. 잘 생각하자. 잡는 건 확정이고, 밤까지 기다려서 야시장을 들릴지 말지인데, 그냥 가야겠지? 장전할 거지. 그렇지. 이 턴 안에 죽이면 되지. 아, 근데 법사 무기가 너무 약해. 레벨별로 어떻게 끌어나가고 있긴 한데. 어, 좋아. 신봉자를 이길 수 있을까? 신봉자 스컬지지. 아무나 해볼게. 아, 레벨 몇이지? 6? 저 번개 모양은 뭐야? 싸워. 어? 3대 1이야? 빛이 너희 눈을 가렸지만 이리와. 내가 어둠을 모든 걸 밝혀주지. 고스트인 것 같지 아무래도? 암살자 같은 건 줄 알았어. 그러면은 50% 추가 데미지, 에스컬트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는 다 받네요. 아, 방해됐대. 너무 싫어. 너 이거 다음에 무조건 죽는다. 아, 하지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뭐가, 아. 와, 세다. 상태 해상 너무 잘 간다. 혼자 나온 그게 있네. 이유가 있네. 강자네. 하지만 셋이서 때리면 죽지 않을까? 너 다음에 두 턴 연속으로 만다는 게 너무. 어, 야. 어, 얘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가? 잠깐만, 도발해봐. 와, 너무 세다, 야. 고스트가 아니야. 와, 야, 말도 안 돼.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오, 잔뜩 먹는다. 파티 쇼크 면역이래. 악마의 선창 가서 쉬자. 저기 쉴 수 있겠지. 전혀 쉴 것 같은 이름은 아닌데 쉬게 해주겠지. 채우고. 뭐가 있긴 하냐? 아, 배를 싸게 살 수 있구나. 마법사 부위가 필요한데 마법사 부위가 없어.
저거 뭔가 좋아 보인다. 일단 자. 일단은 와, 근데 보너스가 너무 이거 너무 버프형인데, 버프형은 잘 모르겠는데 나. 반사하고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올린다는 거 아니야? 캐스트는 그냥 공격이겠지? 야, 이러면 나 자신 없는데 그냥 가자. 괜히 들어왔다. 캐스트 있냐? 카오스 감소 해야지. 악당 섬에 가서 카오스 부활을 하라고? 69경험치 이거 먹어야겠다. 영웅 석상에서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악마의 선창으로 돌아오기. 이거 돌아오는 거라네? 아, 저거야? 아, 할만하네. 크라켄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배 못 고치냐? 서비스. 잠깐만요. 아, 배수리. 혹시 모르니까 픽업해서 빨리 갔다 오죠. 야, 69면은 많이 준다. 69면은 할만하지. 아, 배 진짜 좋다. 얘는 바다 위에도 막 떠있네? 마법 상인이라고? 어? 상인이야? 마법 상인이 마법 장비 파냐? 혹시? 와, 이거 좋다. 다른 건 쓰레기네? 황금의 골은 좋은데? 아이템 팔아서 좀 발품팔이 해봐야겠는데? 아, 이거는 근데 크리티컬 확률은 솔직히 너무 아, 좀 거시기 하네. 아, 아이템을 바꿔받아야 되는구나. 어때? 좋아. 이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레벨 한 건가? 너 이거 뭐야? 아, 무기 상인 이런 거구나. 파티 치료라는 게 있네. 파티 치료, 체력 재생량, 마법 무효, 회복, 반사, 회복? 반사 타임 오프. 오, 언데드 추뎀까지. 대검 26 데미지, 물의 책. 이게 좀 멋있는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데미지 1차이가 크다. 드디어 바뀌었다, 장비. 떠나자. 아, 야. 아, 지나가야 돼, 이렇게? 이게 뭐야? 어, 데미지가 다 준수해졌네요.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여기 끝이 아니구나. 아씨. 일단 이 사이로 가자. 여기 사이는 설마 그렇게는 없겠지. 너가 점점 제일 낮으니까 먹어. 전사 먹여도 좋았겠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다. 아, 궁금한데 해야 되나? 아, 실력을 시험해보래. 싫어. 멀린 격투가 선박은 뭐야? 카오스는 제쳐두고 일단은 시체 지하실 가면은 카오스도 깨주겠지? 온데. 킥만 하지?
그렇지. 내 복수를 해야 돼. 리치한테 졌었기 때문에 용납 못한다. 와, 이건 뭐야? 화약 원숭이래. 화약? 반제지형이네? 존나 극혐. 와, 이거 한방 각인가? 아, 얘를 보내자. 꺼져. 나 무시할까, 그냥? 이게 뭐야? 동료를 치료한다네? 아, 신기하다. 반사. 타임 워프. 와, 이거 한번 하자. 어? 실패했어. 16두개 쓰고. 와! 에? 7데미지랑 격분이 다야? 기절 되니? 아, 이거 기절이 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보여줘라. 너가 이제 좀 장비가 후달리는구나. 법사는 대단한 법사가 돼버렸어. 너무 쓰레기. 세스랑. 아, 세스랑이 뭐야?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너무하잖아. 아, 좀잘 피하는 놈들인가? 반사 너무 좋고, 딜 반사. 3 맞고도 19인 거네요? 빨리빨리 제거하자. 멀링 샤먼. 아, 제발. 뭐야. 보호막이야? 아. 마법 무효래. 뭔 소리야, 저게? 데미지, 이거부터 처리하자. 와, 너무 잘 싸워. 왜 이렇게 잘 맞춰, 갑자기. 잡았죠, 이거는? 어떻게 회복을 한번 써볼까? 어차피 제가 안 써도 잡을 것 같은데, 제 방어력도 있고. 얘를 회복해줘. 얘를 회복해달라고? 뭐, 나 자일밖에 안 돼? 워프! 와, 한턴 사라졌어. 미쳤고. 잘 가고. 야, 좋다. 법사 되게 좋다. 엄청난데? 전투력은 조금 딸리는데. 얘가 도발을 같은 아이템을 줘야 되나? 파티 치료 뭐야? 아, 이게 파티 지원인가 보구나. 야, 좋네. 마침 초 부족했는데. 치유 분수, 너가 마셔. 와, 모두 회복. 좋고, 좋고. 고. 이제 파이프 업글 필수다. 전사 괜히 했다. 전사랑 파이프 못 바꾸냐? 못 바꾼다. 아. 들어가. 아이고, 상자 하나 있고. 전사님이 여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줄 알았네. 아,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전사는 뭐 지금도 센데? 3%에 저걸 바꿀 수가 없지, 스피드를. 거의 풀피다다. 괴물이다, 괴물들이다. 큰일났다. 와, 너무 극혐. 카오스 요정이래.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쟤 더럽게 잘 맞추네?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아, 됐어. 한번 해봐. 아, 너무 싫어. 아, 어떻게 저런 버프를 걸어?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거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잘 피한다. 야 아프다 야. 넌 좀 맞춰라 좀. 아 좀 맞춰라 좀 야. 맞춰 좀. 그렇지 맞췄고. 아 피하자. 아. 발도 각이다. 오우 예. 어떻게 누구 먼저 보내야 되지? 얘를 보내는 게 낫겠지? 얘가 좀 세겠지? 턴이 좀 기니까? 턴 안 잡을 수 있냐? 반사 타임 오프. 어떻게 지정해주는 거야? 아 이거 쓰면은 그냥 되는 건가 혹시? 해볼까? 아 아니네 나만 반사네 이씨. 가격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걘 밀어줘도 돼. 어차피 도발이야. 아 근데 이거 못 잡겠는데? 되냐? 아이 맞춰야 된다. 맞추면은 숨통 튄다. 그렇지 아주 잘했고. 법사가 희망이다 이번 딜은. 아 너무 싫어 저거. 에이 6 데미지가 뭡니까. 언데드 녀석. 언데드 추뎀 잘 잡네. 아유씨. 와 멋져 불어. 파티 저항. 돈 몰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200원 뺏길 것 같은데. 나눠줘야겠어. 야 잘했어. 레벨업 하겠다 이러다가. 야 뭐야. 아 리치다. 나 저번에 얘한테 피빨려서 죽었는데. 복수전이야. 너희 안식처 오랫동안 더럽혔어요 지랄. 아씨 어떻게 잡지 저거? 일단은 양사이드 제거해야겠죠? 미친 흡이 있어서 오래 버틸 테니까. 공수야 너 관통 없으니까 너무 약하다. 그러지 마. 와. 와.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보냈고, 아 이거 저핀 써서 했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와, 너무 약해. 오, 야 잠깐만 공업이라고? 공업해도 안 돼. 아, 물방 높아. 확실하게 보내고. 기절 안 되지. 도발해. 어 됐다 됐다. 그나마 저항이 높으니까 공수보다. 아 버프를 걸어주고 싶은데. 와 너무 아프다. 10일 찼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턴을 못 쓰네? 어? 잠깐만 쓴 거 같은데? 공격을 포기하고 거네. 어 진짜 세다. 날 죽일만 했어. 아닌가? 잘 가. 우와 버텼네.
응? 이럴 때 꼭 잘 쏴요. 중요한 데 잘 쏘는 게 좋은 거지. 레벨업, 레벨업! 묻힌 레벨업. 상요환이다. 재집중, 예. 보상만 남았구만. 아, 나 카오스 주어줄 줄 알았는데 보상이 나왔네요? 좀 불안한데요? 아, 로어다, 로어 진짜 많이 먹었다, 나. 로어 부자야. 카오스가, 어, 줄어주네. 메인께서 줄어주나봐. 와, 왕의 미로, 저기로 돌아가야 돼. 저기였어. 잠깐, 왕의 미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보고 가죠. 괜히 갔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 수련을 하고 간다던가. 6레벨이야? 어이, 약하네. 내 레벨 더 높네. 아까 내가 고전했던 게 5레벨 던전이었구나. 난 배를 타시오. 생명의 분수. 어떡하지? 생명의 분수 할까? 안전빵으로? 이런데서 안 나오겠지? 바다 한가운데서 나오겠지? 크라켄이면은 설마 이런데서 나오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속도 꽤 빠르죠? 16 써서 그렇지. 아싸, 안전빵인데? 레벨도 높고. 빨리 보내자. 한 대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 어, 방어력 높죠? 와, 방어력 이렇게 높은데 데미지 저렇게 들어와? 엄청 세다. 빠르고 데미지 센 대신 좀 약한 그런 건가 본데. 좋아요. 아싸. 아싸, 좋은 거 나왔다. 신의 수준 좀 옮겨야겠다. 저거 되게 좋네, 저거. 파티 회복, 저거.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놈은 좋은 게 있었다니. 다 줘. 혼자 힐 다 해. 전투 전에 그냥 풀피 채워가지고 싸우는 그런 식으로 갑시다. 지금 밤인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시간 개념을 상실했나봐. 가면 알겠지 뭐. 아, 아, 황제의 복도는 뭐야? 아, 마을이야? 마을이 저래. 가자 그냥. 마을 가도 좋은 거 팔겠지. 전투를 위해 돌아가고 싶지만 크라켄이 무서우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내가 끼고 있는 게 더 좋네. 근데 궁수께 좀 필요한데 궁수권은 왜 저렇게 다 약한 것 같지? 궁수, 아, 궁수가 좀 빨라서 그런가? 뭐 움직임이? 진짜 구려 보이지? 자, 오늘 좀 시험해볼까? 25%는 싫어. 25%는 하기 싫어. 야시장을 가봤다 올까? 가자. 여기 안 나오겠지? 아, 뭔가 구도가 좀 무서운데. 나올 것 같은데. 섬에 딱 붙어서 가야겠다. 아, 뭐 아직도 낮이야?
밤이지. 보라색 약초. 체력을 전부 회복하지만 전체력이 5만. 와, 이게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마법 데미지 연구 증가. 와, 이거 무조건. 무조건이지, 파티방하고. 화상 냉동 산. 방어 1, 물리 크리티컬. 어, 저렴한 거 지금. 오, 야, 저, 지력 15? 지력 15는 뭐야? 아니, 왜 붙어 있는 거야, 지력 15가? 궁술 거에? 인지라서, 야, 소용도 없잖아. 데미지 자체가 너무 좋다. 되게 특이하다. 아, 근데 데미지 기술인데, 다. 라이트, 파이어 스톰, 라이팅 스톰, 아이스 스톰. 무한히 바라보는 모습. 데미지가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파트 치료도 좋은데, 워프도 있고. 정령, 재집중 붙어 있고요. 어, 재집중 좋네요? 파트 치료가 모자에 붙어 있네. 근데 이건 속도를 5나 까죠? 아, 근데 이걸 사야겠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좀 내놔봐, 돈 좀. 니꺼 사는 거니까. 야, 지금 뭐 끼고 있어? 아, 이런 거 끼고 있는데.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건 줘야 된다. 공중 초댐도 있고. 지력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자. 이거 사탕 같은 거 어딨어? 있구나. 아싸. 한 명 안 된다. 아, 너 데미지 29다. 제일 높다. 그래. 근데 관통이 혹시 붙어 있니? 관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 무슨 기술이었냐? 추가 데미지네. 추가 데미지랑. 어, 강력이 있네. 어, 강력 좋죠? 벗기기 할 때 그 벗기기라는 게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거 벗기는 거 있잖아요? 오늘 시험해보세요. 아, 하기 싫은데. 해봐. 아, 어, 왜 저 녀석이 먼저? 저 녀석이 먼저가 아니야? 이게 강행인가 보다. 냉각이 있네? 점화 냉각. 데미지가 비슷하네요? 와, 이게 그거다. 너 마법 데미지야? 일단은 냉각을 걸어놓는 게 낫겠죠? 아. 아, 움직이지 마. 타임 오프 시킬 거야, 확. 맞아. 어디서? 두 명이서 잡을 수 있냐? 냉각 들어가면은 잡을 것 같은데? 딱 됩니다. 와, 너무 잘 싸웠다 지금 거. 이런 잔혼이 좋아 내가. 아, 이제 와서 주는 거 치고 너무 구린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떠한 함정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도둑의 즐거움. 양꼬리 도둑은 아니지만 뭔가 좀 어울리네요. 어디로 가는 게 최선 루트지? 전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깰라면은? 위로 가야겠다. 간 거죠, 저? 네, 됐죠. 주인공 성소가 없네. 너 이리 와. 어, 쌍망치야. 상남자. 그렇지, 콜드 샷! 그럼 스킵. 아, 너무 사기야, 저거. 스매시. 아, 너무 좋다. 아, 치워! 야, 레벨업.
체력 재생량에다가 얼음에 대한 데미지 추가. 와, 좋다 저거. 하드쇼크면서 좋긴 한데 껴 멋있잖아 이게. 전사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딱 하자. 와, 얘다세 보인다 엄청. 물론 3대1이면 문제 없겠지만. 마법캐. 와, 너무 잘 막혀 데미지. 이게 들어가네. 안 들어갈 것 같은 디자인인데. 아, 맞다. 이 가방 있지. 아이고, 아프다. 경험치는 300점 정도 더 모아야 되네요. 열심히 모아야겠. 나 이거 빼놓고 까먹고 있었구나. 검은 고양이. 오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든 똑같네. 굳이 하자면 일로 하는 게 낫겠다. 와, 근데 스커지까지 다 처리를 하고 싶은데. 와, 이번 적 강적이다. 둘다 강적이다. 왜 먼저 죽여야겠지? 다행이다. 전사가 치면 보낼 것 같은데, 이거는 턴 스킵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스킵 돼? 이것도 뭐, 와, 타임오프 면역 그런 거 있나? 없네. 아싸, 다행이다. 얘는 엄청 센 대신 느리니까. 너딱 죽이고. 그렇지. 좋아. 잘했어. 타임오프 또 써야 되나? 아, 이거밖에 없네. 너무 세다, 얘는. 너무 세다. 와. 한번 더. 와, 타임오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기절이랑은 비교도 안 돼. 기절 면역 겁나 많은데. 이게 마법 화살의 힘인가? 뭔가 약간 컨셉이 있나 보네. 지능도 엄청 높게 올라가고. 지능이 15가 올라가서 61인 건좀 충격적이긴 한데. 너 파이프 업글 너무 안 했다, 야. 신의 수염이 조금 싸네요, 조금. 와, 이거는 너무 갖고 싶다. 아, 근데 이거 타임오프 써가지고 쓸 일이 없긴 하네. 공수를 줘야. 아, 왜. 아, 왜또 좋은 거 줘. 아, 진짜. 가격도 저렴하잖아. 아, 이씨, 아쉽게 왜 그러냐. 열받게. 이거 좋다. 기병도. 기병도면은 재능 같은 거로 쓰는 거 아닌가? 다크소울처럼. 꼭 내가 좋은 거 사면은 뒤늦게 또 좋은 거 나와. 짜증나게. 이건 전사 줘야 될것 같은데? 전사 돈도 딱 되네. 하나만 사자. 혹시 모르는 용도로. 그냥 멈춰. 아, 나 21이었어, 데미지? 근데 속도 4가 너무 좋은데? 속도 4에 반격이 패시브로 붙어 있고, 크리티컬 6%, 해피 6. 야, 근데 언데드 추뎀이 너무 좋다. 내가 안 이랬다. 와, 이거 나 자신 없어. 잠깐만, 자신 없어. 어떡하지? 기습? 아니야, 붙어! 아,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순 없지.
야, 돈 줘! 돈 얼마 있지도 않은데. 돈 안 가져가요, 돈 없다고, 저 새끼 저거. 원령 잡아야겠지? 아, 맞다, 나 이거 마법 데미지지? 어, 다행이다.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돈 좀 훔쳐봐. 어쭈. 대도 않는 공격하는데. 아, 이거 너무 안 통하, 너무 안 통하겠다, 저거는. 좋아요. 깔끔. 어떻게, 턴 스킵 시켜야지? 너무 좋다, 저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잠깐만. 이거 실패하면 좀 큰데? 그래도 뭐 버티겠지. 기절은 면역일 테고. 아, 좀 거슬리네, 저. 잘 피하네. 아, 하지마. 그래, 그 정도면 인정이야. 야, 그 정도면은 진짜 인정이야. 찐정이야. 어떡하지? 기도해? 기도해! 아, 개잘 피해. 꺼져. 턴 없어. 면역이야. 강탈의 모자에 면역 있었지? 존재 잊고 있었습니다. 어, 진짜 잘 피한다. 너무 열받는데? 아, 너무 열받는데? 아, 내 캐릭터보다 잘 피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 마무리 해줘. 그렇지. 또 다른 세계로 가. 그래, 이 정도 뭐 안 맞는 거는 뭐. 기절 안 통하니까 도발이나 할까? 아, 때려. 약하네. 그 괴물 같은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아. 아이고야, 보인다 살짝. 아유, 저승이 보인다. 좋아. 딜칭도 각. 너무 좋고. 방금 내가 너무 막 이상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걸 두 개 준다고? 아, 자는데 너무 비싸게 받네요. 7레벨이니까 괜찮겠지? 회복템도 많이 있고. 야시장이나 갈걸. 개뜬금 없네. 덤벼! 이 똥땡이 녀석. 우와, 개못쏴. 붙였어. 하지만 액땜 했죠? 뒤로 보냈으면 더 이득이고. 여섯 턴. 와. 그냥 때려 잡겠는데? 뭐 안 터져도? 마법이 무효화됐다는 게. 버프 같은 것도 무효화된다, 뭐 그런 건가? 아, 카오스 전에 가고 싶은데. 뭐 파냐? 아, 이거 이렇게 비싼 거였어?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내놔. 저거 먹을 거야. 와, 강하다. 나는 강하다. 와, 1레벨짜리도 있네? 어, 야, 둘로 잡았다. 도망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둘이서 질 리가 없다. 그렇지, 강하다. 아, 잠깐만. 왜 그 걔를 쳐다봐? 아유, 씨. 더러운 새끼. 빙결에 있네, 내성이. 화상도 있고. 보스랑 똑같네, 그러면. 아, 근데 좀, 턴 돌아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회피 33인데. 와, 턴잘 돌아온다, 야. 좋아. 저거 오기 전에 가야 돼. 좋아, 좋아. 너 들어갈 수 있냐? 그 전에. 아, 그래? 어, 저 녀석 얘 때문에 안 되나 보네. 어, 웹을 왜 이렇게 애매한 데서가 났어? 헷갈리게. 와, 지성 90. 가자, 카오스가 터지기 전에 저걸 깨고 카오스를 제거하겠다. 와, 너무 싫은 거 나왔다. 패턴을 저거 어떻게 잡지? 어, 뭐 써야겠는데? 없네. 일단 젤리부터 녹이자. 아이씨, 이게 안 터지네. 젤리 턴을 끄게 하면 되겠구나. 가라. 젤리 턴 없다. 법사부터. 공수를 법사를 노렸어요. 아, 파티 쇼크 모자. 겁나 쎄. 아, 이거 못 잡잖아. 그것 때문에. 오, 대박. 대박. 파티 치료. 어우, 야. 너 이거 돼? 세번 때리면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항상 먹겠다. 왜 저렇게 세요? 미친놈인데? 아이씨,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러면은. 일단 초기화 해봐. 쇼크 적절하게 풀렸고. 저, 아, 쇼크 그냥 안 걸렸었나? 나왜 저렇게 쓰? 거의 한 방이야.
아, 이 새끼 죽여야겠는데? 아, 왜 걜 때리냐? 넌 도발이나 해. 어차피 그래, 이게 정상이지. 젤리부터 간다. 하나 먹어둬서 좀 다행이네. 안전빵이 있네. 아, 얘 진짜 세다. 월링 전사 말도 안 되는데? 이건 뭐야? 야, 이것도 멋있네, 살짝. 자, 어떻게 신의 수염 사서 옮겨놔야 되나? 아니면 황금 해골을, 황금 해골 너무 비싸다. 얘는 너무 낭비야. 와, 진짜 던전 길다. 내려가는 건 없는데 이제 슬슬 도발을 해야겠어. 아이고야, 제 주먹은 안 통하겠다. 얘가 문제네, 얘가. 어떻게 한번 질러? 오,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되게 별로로 때리네. 다음 턴이 꽤 머네. 세 번 맞아주네. 얘 두 번 맞아주는 거면은 충분하지. 왔어. 안 되지, 안 되지. 물리 데미지가 좀 필요한 녀석이지만. 아, 아, 이거 쇼크를 그걸 잡아야 되나? 이 쇼크 너무 잘 건다. 공격의 질이 달라졌어. 그렇지. 누구야, 얘냐? 귀엽다, 귀여워. 데미지 아주 그냥, 어? 한 방에 죽이고 싶은데 한 방 들인 녀석이 한 놈이 없네. 당연히 피할 테고, 저거는. 얘가 역겨울 것 같아서 얘를 그냥 칠까? 얘 딜도 별로 안 들어오고. 아, 칠걸. 아, 잠깐만. 오오오, 순간 정지. 뇌정지 왔나봐. 뭐야? 야, 그런게 있어? 야, 위험하다. 죽여야 된다 이번에. 좋아, 인정. 완벽해요. 안전. 안 돼. 아, 법사가 진짜 좋다. 법사가 진짜 힐링이야. 명중률 90% 얼마나 힐링이야. 앞자치고 구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와, 나 이제 하나밖에 없어? 어,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지겠는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쟤는 쉽고. 어떻게 파란 젤리부터. 아, 얘부터 죽여야겠지?
쟤는 쉽지야. 쟤는 뭐 그렇게 안 아팠으니까. 너는 믿는다. 어, 확실하지. 안전자산이지. 아 근데 젤리가 때리네. 오 뭐야. 야 뭐야 그건. 에반데요? 아 너도 중독이니? 와 세상에 피하지도 않았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방어력 0인 녀석한테. 이제 그만 그거 하고 좀 곧 해줘야 돼. 획득. 여기선 이게 낫겠다. 너가 물들이긴 한데 넌 도발이잖아. 그럼 넌 줘야겠다. 어 다른 초가 있었어? 있는데 왜 네가 들고 있어? 와 진짜 많이 썼다 이번에. 아 이제 독은 안 돼요. 이 스킬 먼저 보내야 돼. 아 다른 애들도 너무 센데 독은 안 돼 진짜. 전멸당해. 세 턴 안에 죽일 수 있나?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얘가 문제야. 이번 턴만 잘 들어가면 돼. 오, 야, 웬일이야. 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언데드 기사부터 가자. 어우, 진짜 잘 버텨. 어, 걔는 킹만 해. 어, 검은 높아. 어둠의 할멈. 독한 녀석 이거 제일 위험할 것 같다. 얘가 딱 봐도 뒤로 갈수록 저 이름 바꿔서 나온 애들이 제일 불안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름이 바뀌면서 생긴 건 똑같은데 점점 세지고 나온다 견적이. 너도 해야 돼. 얘 속도 늦어지면 안 돼. 회복을 회복하자. 가자. 아 전투 그만 나와. 그래 이런 거 나와야지. 보스도 남았는데 나. 아 생각머리 없었다 또. 아 왜 그래 진짜. 좀 약한데? 아 그래도 이거 턴내는 안 나오겠네. 아이템 써가면서 싸워야겠는데? 좋아. 좀 선별을 해놔야겠구만. 아, 이거 이제. 와 써야 되는 건데? 와 써야 되네 이제. 이거를 써야겠지? 얘 법사가 턴 미는 게 있으니까. 아 독 하지 마. 아 뭐 전사까지 있어. 아, 진짜 너무 센 것 같아. 멀링전사 잡는 게 맞나? 이거 잡는 게 맞겠지. 이거 도발을 한다면은 독은 밀 거고. 와 너무 그러면 할게 지금. 독 밀어야 되니까 무조건 밀어야 되네.
법사 두 턴 더 돌아오지. 와, 얘가 니가 먼저라고? 어, 왜 이렇게 턴이 왜 저... 턴 왜 그렇게 돌아와, 미친놈아. 아, 그러지 마, 진짜. 야, 말도 안 돼, 야, 야, 야. 이댐, 그, 니가 몸을 해야, 니가. 어, 이거, 뭐, 초를 주던가, 뭘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빅년만 계속 먹이고, 이씨. 일단 잡고. 이제 무조건 밀어야 돼, 독 걸리니까. 좋됐다. 진 것 같다. 전멸이다. 내가 속도를 먹고 했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이거. 몰라 그냥 싸워. 아 개못싸워 진짜. 진짜 개못싸워 진짜. 독 죽? 안 죽? 어떡하지? 방법이 없잖아. 아 이제 아이템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쓴거지? 대체 왜 안 쓴 걸까 내가? 와 이거 처음 봐 다 되는 거. 와 일단 때려야지. 독이 안 터지는 게 신기하다. 회복. 아 진짜 못 쓴다. 야 이건 아니잖아. 참, 어떡하냐? 내가 돈 들고 죽겠는데 이러다? 일단 획득해. 왜 들고 안 쓴 거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좀 분산을 해가지고 하나씩 써줬어야 되는데. 얘가 제일 빠르니까 얘 줬어야 됐고. 독 때문에 무조건 죽잖아. 아 저거, 아 이거를 지금 얘한테 줬어야 했는데 망했다. 지금 리치야. 아 씨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뭐하는 거야. 어떡하지? 방도가 없는데 이거 개망했는데? 일단 조개부터 다 피하면 돼. 다 피하면 몰라. 그치. 그렇지. 진짜 모른다. 아니 알 것 같다. 큰일 났다. 일단 얘부터 보내. 아씨. 아 개 못 싸워. 90 80% 되면은 야 괜찮은 거 아니야? 모든 질병을 회복하고 집중력을 회복합니다. 보여줘라 철, 철벽 방어 보여줘. 할 수 있어. 상황이 너무 답이 없으니까 내 당황스럽네. 할 말도 없고. 그렇지. 이게 맞지. 턴을 밀지 때릴진데 밀어도 의미가 없지. 그냥 죽여. 회복을 하던가. 회복 한번 해봐. 아 이렇게 고를 수 있어? 메로나에 아 회복이 아니라 상태 이상을 회복하는 거야?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야 아 장난하냐 진짜? 반사. 방어 뭐 의미 없죠? 어 이거 이기는데? 잘하면은? 아 어떡하지? 리치를 죽여야 되는 건가? 리치가 강력이 없잖아. 리치를 살려야지 그럼. 내가 얘기하고도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는데? 아, 될 뻔해서 열심히 한 거 알겠어. 잘했어. 인정하겠어. 아, 맞아. 너 성소 있지? 넌 도발을 해야겠다. 방도가 없다. 기절이 안 통하잖아. 도발을 해야지. 좋아. 버텼다. 어떻게 버티고 있다. 또 꾸역꾸역. 아, 어떻게 그래. 이거 나에 대한 기만이야, 이씨. 버텨, 버텨, 버텨. 빠는 거 버텨. 빨려줘, 한 번. 동업? 아유, 지랄한다, 지랄해. 지랄한다, 지랄해. 살려주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게임 더 시키려고 또. 야, 레벨업까지. 완벽한 타이밍에. 데미지 입히고 냉동을 발생시킵니다. 너무 좋죠. 보수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인간적으로 좀 이제 뭐 해줘야 돼. 나 보상을 좀 해줘야 돼. 쉬게 해줘야 돼. 야, 이게 뭐야. 함정이잖아 이거는.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저런 거구나. 나 함정 처음 본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는 이거 써가지고 좀 이겨보겠습니다. 와, 뭐야. 코뚜레스 언데드 바이손 타우루스. 아, 그 소 같은 거구나. 야, 옆에 우정 출연했네. 옆에 있는 애들도 바보 같은 놈들. 죽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처럼 상상할 수 없는 카오스를. 죽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처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카오스가 줬지.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 어, 언데드가 된 힘을 카오스가 줬다. 아, 제발 진짜 그거 아니야. 야, 이제 내 궁수보다 빨라. 걔한테 다 점사를 하냐? 웃기는 놈들이네. 눈보라고 술! 얼어붙어라! 아, 쌈. 이거 보내야지? 이거 말고는 없잖아. 도발하는 것도 의미가 없네, 얘는. 회피를 올렸어야 되는데. 아, 뭐 한 거야, 진짜. 나 왜 이래? 몰라, 때려. 아, 개 못 때려. 바이손 타우로서 쳐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죠? 냉각이 유지되는지 모르겠고 파이어샷 꽂아. 아니면 이거를 그냥. 아이씨, 아니야. 그래? 아, 불로 바뀌었다. 아, 이거 바뀌는구나. 아, 몰랐어 나. 아, 이거 때려야지. 뭐 방법이 없는데. 33 데미지인데? 방법이 없잖아. 이것도 먹어. 먹고 피해줘. 회피탱해. 믿고 있어. 너가 나의 희망이야. 아, 회피. 오! 계절 싸움. 오, 야야야.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그거 맞고 죽는 거냐? 오, 야, 미쳤는데. 불 죽고 불로 죽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무 신나고. 바이손 타우루스는 잡죠 그냥.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걸로 하고 화염으로 죽을까? 턴이 좀 멀긴 한데 어차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다른 애한테. 좋고. 일단 제일 센 놈 보냈고. 얘는 버프 걸어줄 것 같으니까 살아나고. 얘를 죽이는 게 낫겠죠? 보내자. 무조건 이득이지. 난 3명인데 속도도 안 꿀려. 하지마. 하지마 진짜. 존나 빡치니까. 아, 하지마. 골고루 때린다. 뭐하는 거야? 아, 마방진간 뭐야 이씨 개새끼. 아, 안 되잖아 이거. 잠깐만. 아, 또야? 얘 보내. 이번에
아, 웃기지 마, 야. 방해를 해. 회피 잘해. 회피를 준 게 억울하지 않아. 잘하고 있어, 너는. 관통 같은 거 없니? 아, 기도해. 아, 왜 그래? 왜 걔를 죽여? 바쁜 애를 죽여. 왜 살리면 안 되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살리자. 빠밤. 부활. 이건 맞아.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궁수로 살렸어야 되는구나. 안 맞네. 뭐 어떻게 할 게 없는데? 너희가 보스야. 제발 나한테 승리를 줘. 이길 것 같다? 2턴 없음. 2턴 영원히 없을 줄 알아 이제부터. 아, 하지마, 야! 어, 개쓰레기네, 궁수. 너 다음부터 눈에 띄면 그냥. 다음 게임부터 궁수 영원히 빠진다. 너의 마지막 게임이었다. 완벽해요. 원래 여태까지 잘해도 마지막에 못하면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이기네, 근데? 진짜 목숨 간당간당 걸려가지고. 와, 이거 신기하다. 와, 로 6개. 나 로 먹을 생각으로 한 건데 다 깨게 생겼어 이러다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망풀려. 근데 얼음에 대한 추가 데미지요. 이건 껴야죠. 데미지가 8 차이가 나는데. 아, 너무 어려웠다 진짜. 보상인가 보다. 와, 설마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뭐야? 뭘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건데? 차이가 있네. 아, 재능인가 보구나. 어, 진짜 엔딩 보겠는데? 저 지금 몇 시간 했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까이 했네? 아이, 게임 중독인데 이거. 이걸 이러면 안 좋습니다. 브루노 왕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곁에 있었어요. 그분의 비명이 아직 내 꿈속에 울려요. 부디 왕의 복수를 하고 왕의 영혼의 평화를 주세요. 카오스가 두 개 줄어들었습니다. 아, 스커지가 오고 있네요. 파루 전체 단 세 명만 이 비밀을 안 했죠.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당신 마리글리오 백서 배신자와 이 왕국의 적을 밝히노라. 아, 영리한 노서먼 여왕. 하지만 내 이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카오스의 신 오무스가 곧 전신할 것이다. 너희 보잘것없는 신은 버릇없는 강아지 신하지 않아. 오무스가 벌을 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이곳은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다음 목적지는 또 다른 왕의 신하인 마루스 얀세스에서 만날 수 있는 하스타입니다. 건초한 쓰레기에는 하스타로 가기. 어, 저런 것도 있었군요. 난 거의 다 깬 줄 알았는데. 저기서 메인 퀘스트 깨고 저 성까지 가는 거면 좀 오래 걸리겠네요. 난 진짜 끝물인 줄 알았는데. 게임의 이 깊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래에 바로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좀 쉬죠. 바로 갈 수 있네, 마침. 와, 여관 엄청 비싸. 다 와봐, 일단은. 갈 땐 가더라도. 퀘스트도 있네. 아, 이 갈고리 건물 왜 이제 와서 줘? 아, 너무 카오스밖에 할 게 없는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주인공한테. 아, 이거 주인공 줄 필요가 없구나. 이제 파이프가 다 업그레이드 돼서. 회복초가 없다. 너무 열심히 살았나봐. 아이템 개쓰레기만 있어. 뭐야?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에 해서 이거 엔딩을 보고요. 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로그라이크기 때문에 이걸 깨고 뭐 다른 것도 깨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뭐 열심히 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이거 깨고요. 다음 것도 깨고 뭐 다음 거는 멀티로 한다던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다면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지 나도 같이 하는 거지.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